4라운드 김포FC와 창원시청 축구단의 경기 김포 솔터 축구 전용구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현직입니다. 오늘 경기 도움 말씀은 안형진 해설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의 휴식기를 가지고 이제 다시 후반기로 돌입하게 되는 K3리그입니다. 네, 자, 두 팀 모두 어느 정도 브레이크 기간의 휴식을 또 가져갔고 여름 선수 등록 기간에 이제 두 팀 모두 어느 정도의 보강을 가져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어느 정도 인상적인 선수 보강을 치렀던 김포FC인데 그 선수들이 과연 오늘 경기에서 등장하게 될지도 팬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현재입니다. 네, 한유혁, 조향기, 이슬찬, 송진규, 그리고 성문경까지 상당히 많은 선수들을 보강을 했던 김포FC고요. 그리고 창원시청의 경우에는 김민규와 그리고 이상현 단 두 명의 선수밖에 보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기로 조금 이어질수록 이 두 팀이 K3리그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또 가져갈 수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네, 과연 전반기가 끝난 뒤에 그 휴식기를 얼마나 알차게 보냈는지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양 팀이 그 결과를 저희에게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의 심판진들이 먼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혁재 주심, 김동민, 서영규 부심, 그리고 최철준 대기심이 오늘 경기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코인토스도 이미 선수들이 미리 끝내놨고요. 주심과 부심들 그리고 대기심도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자기 위치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FC의 라인업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12번 김진혁 골키퍼, 3번 박경록, 5번 이용, 7번 이강현, 15번 강신명, 18번 정희찬, 20번 주장 한종우, 21번 윤민호, 29번 이슬찬, 32번 윤민호, 34번 조향기 선수가 선발로 출장합니다. 네, 조향기와 이슬찬이 또 오늘 바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 조향기가 높이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슬찬과의 호흡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새로 보강된 선수들이 오늘 경기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또는 어떤 경기력 보여줄지 모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포시와 창원시청 축구단 선수들이 모두 경기장에 들어왔고 이제 창원시청 축구단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21번 이승규 골키퍼, 2번 황재훈, 6번 차영환, 8번 주장 양준모, 11번 김슬기, 13번 박경익, 16번 김현중, 17번 정서훈, 18번 임예담, 23번 김주헌, 99번 김민규 선수가 선발로 출장합니다. 네, FC 목포에서 김민규 선수가 창원시청으로 이적을 하면서 오늘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는데 최근 창원시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득점력이 조금 약하다는 것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민규 선수의 활약과 함께 창원시청이 좀 득점력에 힘을 좀 올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창원시청 축구단이 순위상으로만 따져본 어느 정도 중하위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과연 그 이적을 통해서 득점을 보강해 새롭게 높은 위치로 등장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경기였죠. 방금 직전 경기에서 천안시티 축구단이 일단 승리를 챙겨가면서 김포FC가 일단 2등으로 밀려난 상황이에요. 네. 자, 김포FC가 지난 5경기에서 이제 4승 1패. 최근에 K3리그에서 가장 큰 활약을 보여줬던 팀인데 오늘 경기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왼쪽에 흰색 유니폼이 창원시청 축구단, 우측에 검정색 유니폼이 김포FC입니다. 우선 앞쪽으로 길게 전달해봤던 창원시청 축구단 터치라인 바깥으로 공이 나갔습니다. 이 두 팀의 경기에서도 오늘 굉장히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취골적인 부분인데 예. 최근에 김포FC의 활약이 너무나 좋았잖아요. 사실 고정훈 감독이 3-4-3 포메이션을 굉장히 고수로 하면서 선수들도 굉장히 적응을 조금 했는데 오늘 새롭게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조향기 그리고 이슬찬 선수가 이 포메이션을 또 어떤 역할을 또 보여줄지도 가장 기대가 되고 사실 창원시청은 득점력이 좀 많이 약합니다. 예. 양준모 선수와 그리고 신태한의 필두로 해서 세트피스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창원시청인데 어느 정도 굉장히 읽혔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외에도 조금 공격 루트에서 조금 다양한 공격 과정을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경기 시작 전부터 계속해서 이적 시장이 있었고 그동안 보강됐던 선수들이 얼마나 이 팀에 기여를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일단 대부분 선수들이 그렇듯 일단 새로운 팀에 오게 되면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감독마다 축구 스타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예. 선수들도 그 팀 안에 얼마나 빨리 녹아드느냐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겠죠. 물론 그런 부분들도 뭐 대부분 팀의 감독들이 고려를 해서 네. 선수들을 영입을 하는 것이겠지만 선수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팀에서 새롭게 적응하는 시간 과연 얼마나 단축시켜서 팀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저희는 직접 경기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경기가 오후 5시에 열리게 되면서 조금 날씨가 상당히 많이 뜨거웠는데 예. 그래도 이제 저녁 7시에 펼쳐지는 경기는
직전 경기보다는 조금 괜찮습니다. 아, 물론 직전 경기보다는 어느 정도 괜찮은 시간대이긴 하지만 현재 김포시의 온도가 뭐 33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늦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더운 날씨예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심이 판단하에 쿨링 브레이크도 선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경기에 얼마만큼 집중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태클로 공을 뺏어낸 창원시청이고 하프라인 부근에서 일단 뒤쪽으로 공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쪽으로 길게 오른쪽 사이드 전달해봤지만 터치라인 바깥으로 공 내보냈습니다. 일단 경기 초반 창원시청은 띄워주는 공, 앞쪽으로 바로 찔러주는 공격을 몇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터치라인 아웃으로 김포FC가 스로인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FC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순위에서 2등을 밀려났습니다만 그것은 천안이 일단 한 경기 먼저 치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좋은데요? 하지만 파울이 선언됐어요. 지금 김민규 선수가 반칙을 이끌어냈는데 어찌됐든 이 선수의 강점은 전방에서 붙어주고 그리고 싸워주면서 어느 정도의 이 세트피스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예. 사실 양준모의 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김민규 선수가 전방에서 싸워주면서 프리킥 기회를 가져오는 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창원시의 주 득점 루트라도 볼 수도 있는 양준모 선수의 킥이고요. 일단 그 양준모 선수의 킥 일단 짧게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주심의 휘슬 다시 프리킥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주심이 선수들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후에 다시 프리킥을 재개하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전달 황지원 앞쪽 찔러줬어요. 하지만 박스 안 모서리에서 걷어내고 있는 김포FC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심의 휘슬. 김포FC가 가장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전방 압박이거든요. 사실 이 선수들이 이렇게까지 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는 팀인데 네. 지금도 좋게 연결됐어요. 앞쪽 치고 들어갑니다. 아, 그 장면이에요. 넘어졌는데요. 자, 지금 정당한 어깨싸움이라고 봤습니다. 경기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 터치라인 바깥으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아, 순간적으로 빠른 패스 연결 그리고 직접 침투까지 시도해봤던 김포FC인데요. 정희찬 선수가 슈팅까지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격권 가지고 있는 김포FC 박스 부근 왼쪽에서 내줬습니다. 강신명 낮게 깔아주고 등진 상태 수비가 많습니다. 여전히 공격권은 김포 낮게 깔아준 크로스 뒤쪽에서 박스 모서리 부근 어깨싸움이에요. 자, 수비 지역에서 창원시청의 빠른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예. 김포FC 선수들이 워낙 전방에서부터 좋은 압박을 좀 가져가다 보니까 창원시청으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네요. 조금 더 확실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일단 멀리 클리어링 하프라인 부근 다시 한번 조심의 휘슬. 하프라인 부근에서 일단 경기 초반이지만 많은 파울을 얻어내고 있는 창원시청입니다. 지금도 김민규 선수가 반칙을 이끌어내줬는데 사실 이 두 팀의 지금 컬러가 굉장히 달라요. 최근에 지난 성적을 조금 봤을 때 예. 김포FC 같은 경우에는 득점력이 굉장히 좋은 팀은 아니지만 이제 경기당 0.66 실점 그렇습니다. 상당히 평균 실점이 굉장히 적은 팀이에요. 그만큼이나 수비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는 팀이고 창원시청도 실점이 굉장히 많은 팀은 아니지만 공격 득점이 잘 안 나오는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김포FC가 조금 더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예. 김민규 선수의 모습이 자주 보인다는 것은 창원시청으로서도 오늘 경기에 조금 기대해 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또 들 수 있겠죠. 그만큼 김민규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공격을 좀 풀어나가 보고자 하는 창원시청이고요. 일단 자신들 진영에서 빌드업을 준비하고 있는 창원시청. 수비가 좋은 김포FC이기 때문에 그만큼 양팀 어느 팀이든 간에 선제골을 넣게 되면 그만큼 좋은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오늘 경기겠습니다. 네. 김포FC가 득점을 한 이후에 전방 압박 그리고 뭐 리드를 잡았을 때 거의 못 뚫는 그런 장면들이 많거든요. 그만큼이나 예. 이 선수들의 집중력이 좀 가장 좋은 팀인데 창원으로서는 오늘 양준모의 킥 그리고 신태한의 헤더 외에도 김민규 선수를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찔러 넣었어요. 승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하지만 받을 수 있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골키퍼에게 직접 연결되는 공. 일단 창원시청이 뒤쪽에서부터 차근차근 공격을 시도해보고자 하는데 일단은 김포FC 진영에서의 틈을 쉽사리 찾기는 못하고 있어요. 공이 이어집니다.
넘어졌는데요. 곧바로 바운드가 됐을 때 기다리고 있는 창원시청인데 곧바로 이제 압박을 가하면서 한 차례 끊고 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공 경합 과정에서 창원시청 선수들이 먼저 공 소유권을 가져온 뒤에 등진 상태에서 일단 소유권을 이용한 파울을 많이 얻어내고 있는 경기 초반입니다. 급하지 않게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 창원시청이고요. 앞선에도 공격진들이 많이 분포해 있어요. 공중볼 경합. 왼쪽. 아, 또 넘어져 있는데요. 아, 방금 전 경합 과정에서 넘어진 것으로 보이죠. 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김민규 선수가 공격 가담 과정에서 넘어져 있습니다. 아, 지금은 선수들의 시선이 이제 공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파울을 한 건 아니고요. 예예. 예. 약간의 이제 후두부 쪽이랑 안면 쪽에 충돌이 있으면서 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뭐 다행히도 큰 부상은 아닌 것 같네요. 다행히 양 선수들이 금방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심도 어느 정도 이런 경합 과정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위험한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어느 정도 구두로 주의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칙은 선언이 안 됐었죠. 드롭볼로 경기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창원FC 직접 때려봤어요! 네. 골키퍼 펀칭! 자, 지금은 왼쪽에서 거리가 상당히 있었는데 그냥 골문으로 한번 적극적인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수비가 밀집되어 있을 때 이런 중거리 슈팅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축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흐름인데 예. 사실 중거리 슈팅으로 유효 슈팅으로 만들어낸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또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지금도 창원의 공격이 이어지죠? 다시 한번 공격 시도해 침투했습니다. 하지만 패스가 길었습니다. 침투하고 있었던 동료를 봤습니다만 바로 김진혁 골키퍼에게 공이 연결됐습니다. 김포FC가 김포FC도 뭐 서두르지 않고 일단 초반에는 천천히 경기를 운영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3리그가 이제 브레이크 기간에 들어가고 두 팀 모두 약 공식 경기가 이제 약 한 달 만이거든요. 예. 이게 김포FC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경기가 17라운드 6월 30일이었고 창원시청의 경우에는 16라운드 6월 26일에 펼쳐진 경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수들이 더운 날씨 그리고 경기력적인 부분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차근차근 양팀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고 방금 전에 김포FC가 한번 윤민호 선수 노려봤습니다만 골라인 바깥으로 공이 나갔었고요. 하프라인 부근에서 소유권 다툼 일단 창원FC가 창원시청 이겨냈습니다. 창원시청 후방에서 천천히 풀어가고 있죠. 김주헌. 자, 김포도 조금씩 라인을 올리고 있어요. 패스가 빗나갔는데요. 위험지역에서 이런 실수는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김포FC의 압박 전술이 조금 효과를 또 보이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압박 과정이 반드시 볼을 뺏기보다 상대 팀의 이제 실수를 좀 이끌어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그 과정에서 창원시청도 한번 전방 압박을 통해서 김민규 선수가 노려봤습니다만 걷어내고 있었던 김진혁 골키퍼 창원시청 진영이에요. 박경익 그리고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는데요. 일단 주심이 경기를 중단시켰고 쉽사리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차영환 선수로 보이는데요. 이 상황이었죠. 지금은 약간의 팔꿈치 쪽에 충돌이 있으면서 예 약간의 고통을 쐈는데 우선 조양기 선수와의 충돌 과정이었거든요. 사실 조양기 선수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 아무래도 이제 높이입니다. 근데 그거를 견제해줄 수 있는 선수는 창원시청의 이제 차용환 선수 높이가 비슷하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의 견제를 하는 과정에서 조양기 선수의 왼쪽 팔꿈치에 조금 충돌이 있었죠. 네, 조양기 선수도 뭐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표시를 해줬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치열한 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조양기 선수의 활용도가 상당히 또 높기 때문에 이 선수가 서울 이랜드도 마지막 창단 멤버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고정훈 감독의 입장에서는 이 선수를 센터포드 지금도 최전방에 있죠. 최전방에 이제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급할 시에는 또 센터백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김포FC 선수들이 높이가 조금 낮았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신기한 건
정희찬 선수가 헤더골을 굉장히 잘 만들었거든요. 또 그런데 이 높이가 있는 선수 조양기까지 보강이 되면서 김포FC의 입장에서는 세트피스 기회 조금 더 살려볼 수가 있겠죠. 고정훈 감독도 정희찬 선수가 키가 높은 키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항상 적재적소의 위치에 가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고요. 창원시청 축구단 일단 뭐 전반전 12분이 막 지난 상황입니다만 아직까지 김포FC의 진영까지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준모가 왼쪽으로 사이드라인 연결. 아 좋은데요? 내줬어요. 선수 들어가고 있어. 직접 슈팅! 공간이 많아요! 오호! 우선 창원시청은 최경동 감독이 어느 정도의 선수들에게 오늘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김포FC의 압박이 조금 거세기 때문에 공간이 났을 때 그냥 한번 때려봐라. 선수들이 전반전에만 지금 여러 차례 중거리 슛을 가져가면서 일단은 김진영 골키퍼를 상대로 유효슈팅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슬기 선수가 유효슈팅 한번 만들어봤었고요. 공 떨어뜨려놨지만 창원시청이 뺏어냈습니다. 방향전환 시도. 패스가 길어지면서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창원시청의 숙제는 일단 하나입니다. 전반전부터 이제 김포FC 선수들이 상당히 라인을 올리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수비지역에서 빌드업을 가져가는 과정에서조차 패스가 지금 부정확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이어나갈지. 잠시 경기가 중단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시간을 조금 오래 끌었다는 판정과 함께 곧바로 강신명 선수가 경고카드를 받았습니다. 일단 주심이 강신명 선수와 벤치를 향해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카드가 한 장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우선 카드가 나온 이유는 시간 지연과 관련해서 나온 것 같고요. 예. 약간의 항의가 있었지만 우선 네, 경기는 진행이 되네요. 김포FC가 넓은 지역으로 일단 공을 빼냈습니다. 오른쪽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슬찬 붙여줬습니다. 박스 안쪽! 차단 성공 하지만 아직까지 공은 위험 지역. 클리어링 성공하고 있는 창원시청입니다. 또 이슬찬 선수가 금방 얼리크로스를 시도했었는데 이 선수가 전남에서 상당히 오래 뛴 사이드백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라와서 오버래핑 이후에 크로스. 아무래도 이제 조양기 선수를 바라보고 크로스를 올릴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이슬찬이 올려봤습니다만 박스 안쪽까지 연결해보고 있는 김포FC인데 그 안에서 창원시청의 수비가 빗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 상황에서 창원시청의 반칙이 지적됐습니다. 네, 공중볼 경합에서 손을 상당히 좀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주심이 곧바로 반칙을 선언했습니다. 김슬기 선수의 파울이 지적됐죠. 박경록 급하지 않게 동료에게 연결했습니다. 이용 길게 봤어요. 뒤쪽 공 아침초 들어갑니다. 박스 부근이에요. 정희찬 선수 한 명 앞에 두고 낮게 깔아준 골! 어호 이승규 선수가 제때 나와서 막아냈습니다. 네, 일단은 빠르게 박스 안에서 쇄도하는 움직임까지도 좋았고요. 예, 굴절이 살짝 됐기 때문에 이승규 골키퍼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캐칭 과정이 불안정할 수 있었는데 우선 골키퍼의 집중력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조양기 선수를 바라봤던 낮게 깔아준 크로스였는데 이승규 선수가 빠른 판단으로 공을 처리해냈습니다. 네, 조양기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바로 스피드를 조금 꼽을 수가 있는데 예. 이 선수가 현재 정희찬의 낮은 크로스가 왔을 때 움직임 괜찮았거든요. 예. 지금 태클 깊었는데 그냥 가네요. 경기 일단 어드밴티지가 선언됐습니다. 중앙으로 몰고 나오고 있고요. 임예담 공 내줬습니다. 양준모 왼쪽으로 선수들이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 창원시청 중앙 내줬습니다. 일단 잡아냈어요. 네, 그대로 공격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스 왼쪽 모서리 부근! 슈팅! 막아냈어요! 자, 세컨볼은 김포FC 아직 진영이에요. 하프라인 넘어가는 공. 하지만 수비가 미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두 팀의 전반전 분위기가 상당히 묘합니다. 예,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하면서 볼을 뺏어내고 크로스까지 시도하는 팀은 김포FC인데 슈팅으로 정확하게 연결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창원시청은 압박에 있어서 약간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공격지역으로 넘어왔을 때는 계속 수비를 한 차례 벗겨내고 중거리 슛 그리고 유효슈팅까지. 오늘 경기 상당히 난타전이 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상대 진영까지 들어가서 신중하게 골기회를 노리고 있는 김포FC고 일단 기회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시도하고 있는 창원시청입니다. 네,
오른쪽에요. 아, 이겨내고 빠졌어요?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김민규예요. 김민규 페널티박스 모서리 자, 오른쪽 김민규. 들어왔습니다. 10점 안쪽으로. 아, 자, 역시나 김민규 선수의 또 본인의 능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예. 반대쪽에서 세도하면서 끝까지 슬라이딩을 시도를 했는데 아쉽게도 발에 걸리지 않네요. 또 수비하는 입장에서 공이 저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상당히 까다로운 위치로 가는 방향이잖아요. 네. 게다가 김진혁 골키퍼로서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위치이기도 하고요. 반대쪽에서 김슬기 선수가 쇄도를 했는데 김슬기 선수도 워낙 측면 쪽에서 빠른 발을 보여주는 선수거든요. 예. 창원으로서는 전반전에 가장 아쉬운 기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어느 정도 두드려 보면서 계속해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창원시청입니다. 아, 우선 최경동 감독으로서는 오늘 경기 상당히 흐뭇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규 선수가 창원으로 이제 이적을 한 이후에 워낙 지금 전방에서부터 강한 움직임, 좋은 발재간을 또 보여주고 있고 양준모 선수를 필두로 해서 공격을 펼쳤던 창원시청이었지만 이제는 양준모는 오히려 뒤쪽에서 약간의 조금 더 진도지휘를 하고요. 전방에서 창원시청은 더 활발한 움직임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번 시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창원시청의 주 공격 루트를 많이들 파악을 했던 다른 팀들인데 네. 이렇게 공격 루트가 새롭게 생긴다면 이제 다른 걸 또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때예요. 그렇죠. 사실 창원시청의 팬들에게는 약간의 이 여름 선수 등록 기간이 아쉬울 수는 있어요. 김포만 해도 지금 한의혁, 조양기, 이슬찬, 송진규, 성문경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선수가 들어왔는데 지금 창원시청은 딱 두 명의 선수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김민규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 지금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너무 반갑죠. 아,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휴식기라고 볼 수 네. 있겠죠. 박스 안쪽이에요. 바로 걷어내지 못하면서 상당히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수비의 처리가 확실하지 못했는데 역시나 김포는 지금 조향기를 바라보고 크로스를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계속 크로스가 조금 낮게 흘러가면서 조향기 선수가 뭔가 볼을 잡아놓고 슈팅으로 연결하거나 혹은 볼을 떨궈주거나 이런 플레이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향기 선수의 높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김포FC라 볼 수 있겠습니다. 골킥 길게 처리. 공중볼 다시 한번 경합. 하프라인 부근에서 자, 정당한 어깨 싸움이라고 봤죠. 창원시청 공 가져왔어요. 앞쪽 길게 찔러줍니다. 차영환 찔러줬고 하지만 끊어내고 있는 김포FC. 공 잡았습니다. 네, 창원의 이강현. 압박이 실패했어요. 직접 시도했어요. 야, 이강현 선수가 골키퍼 나온 걸 보고 한번 과감하게 시도해봤는데요. 창원시청이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조금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승규 골키퍼로서도 골문을 비우고 어느 정도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승규 골키퍼도 최후방 수비수로서 어느 정도의 그 커버 능력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볼을 뺏어낸 뒤에 이강현 선수가 그 비어있는 골문을 우선 잘 봤어요. 사실 골키퍼가 비어있는 걸 보고 득점을 성공했었던 거는 양 팀이 직전 경기 3라운드에서 창원의 박한준 선수가 지금도 뺏어냈어요. 뺏어낸 상황에서 하지만 다시 한번 창원이 공격권 가져왔습니다. 앞쪽 길게 찔러주고 박경록 선수가 컷했습니다. 이슬찬 따라붙는 정서훈 하지만 여유있게 공 소유를 유지하고 있는 김포FC. 김진혁 골키퍼가 왼발로 길게 처리했습니다. 일단 공중골이다. 오. 일단 경기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네. 아, 조향기 선수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헤딩 경합 이후에 떨어지는 장면이 조금 불안정해서 이 조향기 선수가 넘어진 상태에서 일단 터치라인 바깥으로 공이 나갔습니다. 오, 지금 여기서 차영환 선수가 이제 뒤쪽에서 올라오면서 빠르게 헤딩을 먼저 가져갔는데 순간적으로 조향기 선수가 차영환 선수와 충돌 이후에 떨어지는 과정이 조금 네, 불안정했습니다만 경기는 우선 진행이 되고요. 경기가 진행 계속 됐지만 일단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조향기 선수가 추스를 수 있는 시간을 줬고요. 터치라인에서 김포FC의 스로인으로 경기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쪽 연결했어요. 수비 따라붙습니다. 일단 전방에서 강한 압박으로 터치라인 바깥으로 공을 내보냈던 창원시청입니다. 스로인 길게 머리로 다시 한번 머리로 지금 정의찬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고요.
황재훈 선수가 헤딩하는 과정에서의 정희찬 선수 파울이었고 약간의 이제 신경전을 보일 것 같으니까 주심이 재빨리 저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정희찬 선수는 여기서 지금 이제 본인의 파울이 조금은 아닌 것 같다. 예. 라고 좀 강하게 어필을 해봤는데 이혁재 주심은 파울이다라고 단호하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창원시청이 프리킥으로 공격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지역 차영원이 오른쪽 황재훈에게 황재훈 앞쪽 개에게 찔러줍니다. 뒤쪽 공간 내다 봤어요. 공간 뒤쪽 공간 임계담이에요. 임계담 박스 안쪽에서 한번 접어두고 태클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태클 진짜 좋았는데요. 우선 창원시청이 계속 김포FC의 수비에 뒷공간을 바라보는 패스가 상당히 잘 들어가고 있고 예. 조금 전에는 김포FC 역시나 조금 리스크가 있었던 태클이었거든요. 하지만 집중력을 잘 가져갔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태클을 보여줬습니다. 양준모 다시 왼쪽으로 원터치 패스 좋았는데요. 다시 공 가져왔어요. 창원시청입니다. 박스 모서리 원터치 패스 좋았어요. 박스 안쪽 슈팅! 다시 세컨볼이에요. 세컨볼 다시 한번 접어두고 하타시 슈팅! 아하 수비수 맞고 굴절된 공 나왔습니다. 네 창원시청이 브레이크 기간 이후에 조금 다른 팀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와 전방에서 압박 이후에 계속해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고 있고 예. 지금 특히나 또 원전 경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분위기는 지금 창원시청에게 넘어가 있어요. 아 창원시청 계속해서 인상적인 공격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김포FC도 자신들의 수비력을 보여주듯이 일단 무실점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느끼는 생각은 김포FC 선수들이 조금 급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압박을 통해서 볼을 뺏어낸 이후에도 선수들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정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좌우를 조금 더 살피면서 전환을 가져가거나 다시 공간을 조금 노릴 필요가 있어 보여요. 다시 한번 박스 안쪽 붙여져서 봤습니다만 직접 넘어갔고 이 장면이었는데요. 원투패스가 너무 좋았어요. 저 패스 하나로 모든 수비진 뚫어냈습니다. 정성훈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 떨궈졌고요. 하지만 공이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강신명이 끊어내고 동료에게 내줍니다. 다시 한번 강신명 쪽으로 왼쪽에서 박스 한번 올려줬어요. 아직 공 살아있습니다. 넘어지면서 주심의 파울. 발이 조금 늦게 들어갔죠? 예. 창원시청 역시나 어느 정도의 어드밴티지를 좀 살려보려고 했는데 일단 김현중 선수가 오른쪽 허벅지 쪽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장면이었는데요. 약간 뒤늦게 경합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곧바로 경고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상당히 치열한 경기를 양 팀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 팀 모두 전방에서부터의 압박을 보여주고 또 워낙 빠른 스피드의 축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K3 리그를 보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만족스러워할 것 같아요. 사실 순위표 테이블 상으로만 봤을 때는 현재 2위 팀과 11위 팀의 경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치열한 경기가 나올 것이라 예상 못하신 팬분들도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리고 창원시청 휴식기를 굉장히 알차게 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K3리그가 이번 시즌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예. 순위표가 지금 뭐 이현지 캐스터가 말씀해 주셨듯이 차이는 나지만 사실 점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다? 그렇죠. 상당히 아니에요. 다닥다닥 붙어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쉬운 상대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2위 팀과 11위 팀의 경기라고 한번 짚어드렸습니다만은 승점은 10점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경합 상황에서 일단 김포FC가 공 가져왔습니다. 왼쪽으로 길게 패스 내줬고 연결됐어요. 직접 돌파 시도합니다. 안쪽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신명 한번 접어두고 다시 중앙지역 지금 네 경고카드 나올 수 있겠는데요. 네 이강현 선수가 패스하는 과정이었는데 주심이 직접 선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양준모 선수에게는 약간은 늦은 도전이었기 때문에 예 이 장면이었는데요. 네 게다가 이제 뒤에서 발이 들어가서 예 약간은 위험했습니다만 양준모 선수가 경고카드를 받지 않은 것은 창원시청으로서는 굉장히 다행이고요. 그리고 김포FC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조금 항의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칙은 선언됐는데 왜 카드가 안 나오냐 이거죠. 일단 프리키로 경기 연결되고 있습니다.
한종호가 중앙으로 이강현 우측 동료를 받습니다. 낮게 깔아줬고 아, 내줬어요. 박스 오른쪽 골라인 근처에요. 윤민호 올려줬습니다. 하지만 이승규 골키퍼의 품 안에 들어갑니다. 골킥 빠르게 처리했어요. 앞쪽 길게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네, 김민규 선수가 부심에게 오프사이드가 아니다. 네. 스텝을 이렇게 가져갔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어필을 해봤는데요. 자, 부심의 깃발은 올라갔어요. 굉장히 단호하게 오프사이드를 선언했던 부심이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기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쿨링 브레이크를 주심이 선언을 했습니다. 자, 쿨링 브레이크 이 시간이 사실 선수들에게 굉장히 꿀 같은 휴식일 겁니다. 그렇죠. 정말 날씨가 요즘 정말 무덥잖아요. 사실 에어컨 없으면 살기가 힘든데 이 시간 동안에 짧게 조금 더 수분 보충해서 선수들 남은 전반전 시간을 좀 어떻게 보낼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죠. 정말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밖을 나가면 아, 잠깐 나갔다 왔는데 땀으로 샤워를 하고 들어왔다. 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의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사실 지금 선수들에게도 숨이 조금 굉장히 턱턱 막힌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더운 날씨일수록, 그 습한 날씨일수록 아무래도 호흡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쿨링 브레이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재정비를 하고 있는 양팀이고, 그리고 전반전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창원시청이 조금 더 좋은 공격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저희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다면 김포FC는 이 잠깐의 휴식 시간 동안 재정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대의 맥을 잠깐 끊어갈 수 있는 좋은 타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고정훈 감독의 전술을 지금 이 쿨링 브레이크 시간에 듣고 곧바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 어려운 시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포FC로서는 홈에서 진행되는 경기인 만큼 조금 더 침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청으로서는 우선 너무 잘해주고 있죠. 그렇죠. 전반전 초반에는 김포FC의 압박에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공격 과정에서는 창원시청이 조금 더 매끄럽게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김포FC는 압박을 하는 건 좋습니다만 창원시청, 양준모를 비롯해서 굉장히 킥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이 수비의 예. 뒷공간을 어떻게 하면 내주지 않을지에 대해서 한번 봐야겠죠. 일단 오늘 창원시청의 공격은 계속해서 김민규 선수를 필두로 해서 이용한 공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등진 상태예요. 정서훈 하지만 태클로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슬찬이 앞으로 연결. 하지만 쉽사리 공간 내주지 않고 있는 창원시청. 지금도 공격 지역에 창원시청 선수들이 조금 많은데 예. 조금 더 가까이 붙어서 도와줄 필요는 있습니다. 박스 안쪽 수로 연결됐습니다. 끊어내는 성공했어요. 중앙지역 연결 정희찬이 하프라인을 아, 직접 빨라요. 돌파합니다. 속도를 올려봤어요. 그리고 왼쪽에 동료가 침투하고 있습니다. 강신명 한번 템포를 죽여봤고 이용 여의치 않자 일단 뒤쪽 동료에게 내줬습니다. 한종우 동료의 위치를 보면서 천천히 공격 위치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빌드업 상황에서 창원시청은 어떤 수비를 보여줄지 일단 뒤쪽까지 빼보고 있는 김포FC. 그리고 김포FC 화이팅이라는 또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런 또 팬들의 응원과 열정 덕분에 선수들이 더욱더 승리를 향해 뛰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곧바로 또 브레이크 기간에 이 팬분들은 K3리그를 계속해서 기다렸을 테고요. 예. 그리고 뭐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여름 선수 등록 기간에 새롭게 모습을 보이는 선수들에 대한 부분도 또 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상당히 재밌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해질 세라 이제 창원 화이팅이라는 댓글도 올라왔었고요. 양 팀의 경기가 치열한 것만큼이나 댓글에서도 팬들의 치열한 댓글 응원이 펼쳐지고 있는 현재입니다. 전반전 31분을 향해 가고 있는 시간이고요. 창원시청 진영에서 일단 뒤쪽으로 공을 빼봤습니다. 이승규 골키퍼가 다시 한번 공을 내줬어요. 쿨링 브레이크 이후에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하프라인 근처 공 빼내고 있는 김포FC입니다. 윤민호 오른쪽으로 일단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격 루트를 찾아보고 있는 김포FC. 한종우 이용을 봤어요. 안쪽 들어가는 정희찬이 있습니다. 낮게 깔아줬습니다. 아, 지금은 다소 조금 무리가 있었던 패스였고요. 예. 앞쪽 멀리 클리어링 하고 있는 창원시청.
어 일단 머리로 떨어뜨리. 오. 와 오늘 선수들이 치열한 경기 펼치다 보니까 이렇게 위험한 장면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요. 자 임예담과 그리고 강신명. 강신명 선수가 우선 다행히도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파울은 김포 FC가 얻어내면서 프리킥으로 세트피스 찬스를 맞이하겠습니다. 또 이런 위치 세트피스가 나온다면 아, 직전 경기를 또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3라운드 경기 양 팀의 경기에서 김포는 세트피스로 두 골을 따냈었거든요. 네. 그리고 경기 마지막에 이제 정희찬 선수의 결승골이 또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조양기 선수까지 봉황을 했던 김포 FC예요. 안쪽 박스. 하지만 머리로 끊어낸 창원. 이슬찬 직접 슈팅. 수비수 못 맞고 나왔습니다. 이슬찬이 머리로 파울이 불렸습니다. 아, 창원시청 축구단 화이팅. 그리고 김민규 형 화이팅이라는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네. 김민규 선수가 이제 목포에서 이적을 한 이후에 창원시청으로서는 최경동 감독이 상당히 또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예. 오늘 지금 전반전에 김민규 선수가 전방에서 보여줬던 모습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김민규 선수를 왜 영입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창원시청의 경기력이었고요.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 21번 윤민호. 자, 킥력이 상당히 또 좋은 선수예요. 박상수 높게 붙여줬습니다. 반대쪽 퍼스트. 하지만 프리킥이 좀 길었습니다. 골라인 바깥으로 벗어나면서 창원시청의 창원시청의 골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의식을 조금 한 것 같습니다. 조양기 선수의 높이를 바라보면서 크로스를 시도하려고 했던 김포의 뿌신데 예. 앞선 크로스가 조금은 낮게 흘러가면서 수비에게 곧바로 끊겼잖아요. 그래서 약간 유미로 선수도 조양기 선수를 바라보고 확실하게 올려줘야겠다라는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황지원 앞쪽으로 직접 찔러줬습니다. 뒤쪽 공간 침투한 아, 선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임예담 선수 한 명 앞에 두고 오른쪽 사이드에서 동료 들어왔어. 임예담 태클로 끊어냈지만 아직까지 공 살아있습니다. 양준모 임예담에게 다시 한번 양준모. 자 이렇게 하는데요 중앙에서 일단 혼전 상황. 아 그 정면 뒤쪽으로 공을 무르고 있는 창원시청.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선수가 조금 더 빨리 왔으면 사실 공격이 조금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황지원 올려줬고요. 박스 안쪽 선수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일단 공이 뒤로 흘러나갑니다. 다시 한번 올려줬는데요. 이번에도 아. 받아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길게 흘러갔고요. 앞서 이제 크로스부터 김포FC의 수비에 조금 아쉬운 점은 예. 한 번에 처리가 돼야 하는 상황에서 뒤쪽으로 바운드가 되다 보면 어찌됐든 창원시청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또 될 수 있고요. 수비 과정에서 한 번의 처리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더운 날씨에 최선을 다하는 김포FC 화이팅 하세요. 1위는 김포하고 웃음까지 보내주신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아, 직전에 있었던 천안시 축구단 경기가 펼쳐지기 전까지는 오늘 1위는 김포였는데 일단은 순위가 뒤집어졌어요. 과연 오늘 경기 김포가 다시 1위로 올라설 수 있을지. 공중볼 일단 따내고 있는 김포FC. 아, 원터치 패스 좋았습니다. 윤민호 뒤쪽으로 이용 한종욱에게 연결합니다. 김포FC가 리그 중반, 초중반 이제 초반을 살짝 지나가고 나서부터 굉장히 무서운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포메이션에 있어서 안정화가 찾아왔고 그리고 7연승을 또 기록하면서 정말 이 팀을 대체 누가 꺾을 것인가. 하지만 김해시청이 한번 이 팀을 꺾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뭐 17라운드 경기는 목포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가져갔던 김포FC이긴 한데 그 다음 이후에 곧바로 브레이크 기간 오늘 경기 그 출발 김포FC에게도 우승 경쟁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창원시청도 조금 더 위에 상위 랭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쪽 패스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끊어낸 창원시청. 오른쪽으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김포FC가 전반기에 마지막 단추를 잘 꿰었지만 일단 후반기에도 첫 단추를 잘 꿰야 마지막 최종 결과가 좋게 나오겠습니다. 전반전에 지금 김포FC의 입장에서 어려운 것은 창원시청이 전방에서부터의 압박을 가져가는데 볼을 뺏기고 나서도 예. 수비 복귀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김포FC가 볼을 잡아서 이제 공격을 나아가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뒤쪽에서 한종우 선수가 동력이 내줬고 중앙지역
일단 꾸준하게 이강현 선수를 위주로 한 패스가 자주 나오고 있고요. 김포 FC 한종우 김진혁 골키퍼에게 연결했습니다. 전반전 이제 후반 전반전 막판을 향해 가고 있는 현재 시간대인데 일단 김포 FC도 서둘러서 공격 기회를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템포를 찾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반전의 공격 과정에서는 창원시청이 워낙 좋은 흐름을 가져갔기 때문에 약간의 템포를 조금 끊는다. 그리고 본인들의 흐름으로 만들겠다라는 고정 감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창원시청은 어느샌가 양준모 선수가 최전방까지 잠깐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강신명 선수가 내려오면서 공을 받아줬습니다. 다시 한번 김진혁 골키퍼 쪽으로. 중앙지역. 일단 창원시청도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김포FC도 하프라인 넘어서는 과정이 힘이 들고 있어요. 일단 길게 연결. 패스가 길었습니다. 골라인 직접 나갑니다. 아쉬워하는 정희찬. 자, 지금 조금 어려워하고 있죠. 빌드업을 예. 짧은 패스를 통해서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후방 지역에서 한 번에 롱킥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창원시청 선수들이 이렇게 내려앉았을 때 사실 김포FC의 장점은 이렇게 뺏어내고 빡세게 공격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태클! 와, 아 좋은 태클로 막아냈었던 창원시청의 양준모입니다. 지금은 양준모가 지켜냈네요 정말. 그렇죠. 다시 박스 안쪽에서 저렇게 쓰다린 태클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선수가 넘어지면서 반칙. 네, 지금 윤민호의 반칙이 선언됐고요. 이 장면이었죠. 이 장면. 네. 정확하게 볼만 빼내는 양준모의 슬라이딩 태클. 역시나 에이스다운 또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주장의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태클이었습니다. 창원시청이 프리킥으로 경기를 이어갑니다. 외쪽 연결했고요. 일단 양팀 치열한 경기 와중에서도 일단 신중하게 공격 루트를 찾고 있어요. 김포FC도 전방 압박 구사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앞쪽 연결. 아, 네. 그 과정에서 박경록 선수의 파울이 지적됐습니다. 오늘 상당히 많이 뛰어주고 있는 김민규 선수. 공격을 어느 정도 중심의 핵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공격 진행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김민규 선수가 또 어느 정도의 힘과 그리고 스피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김포FC의 입장에서는 이 김민규 선수를 첫째로 조금 견제를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규는 오늘 경기에서 물론 공격 과정을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구준리를 조금 도맡아서 해야 하는 그렇죠. 그런 역할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터치라인 바깥으로 공이 나갔고요. 창원시청이 스로인으로 연결되겠습니다. 중앙으로 빠르게 연결. 김현중 앞쪽 연결됐습니다. 박스 지역 김민규 하지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경록 선수 페이크를 가져갔어요. 동료 선수가 곧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패스를 하는 척하면서 이제 본인이 슈팅 자세를 만들려고 했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황지현이 오른쪽 연결했습니다. 툭 찾아뒀고 센스 있게 빼내봤습니다만 연결되진 않았어요. 김포 FC가 빠르게 공격 연결해 봅니다. 오 넘어졌는데요. 지금 어드밴티지 세팅 되고 있어요. 전진 패스 다시 한번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지금 조양기 선수가 넘어진 위치에서의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고요. 예. 앞서 그 전 장면에서 반칙이 마지막에 선언이 됐습니다. 일단 소급 적용을 조금 했었는데 이 장면은 네. 어드밴티지로 넘어갔었죠. 박경기 선수로서도 통증이 조금 있긴 했었습니다만 우선 한 차례 빠르게 올라가는 김포FC의 공격을 한 차례 막은 것은 좋은 수비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지금 그 앞 상황에서의 예. 반칙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포의 반칙이 나왔군요. 공 살려봤습니다만 상대편에게 공이 넘어갔어요. 이강현 윤민호에게 윤민호 왼쪽으로 정희찬 하지만 끊어내고 있는 김예담입니다. 계속해서 소유권이 바뀌고 있는 상황. 터치라인 바깥으로 공 나갔습니다. 일단 상대가 공을 잡으면 양팀 선수 모두 재빠르게 압박을 가하면서 공간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충돌이 있었고 이번엔 정희찬 선수가 누워있습니다. 네. 지금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고요.
머리와 위험했는데요. 발이 충돌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우선 이혁재 주심은 자 스로인 진행을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이혁재 주심이 정희찬 선수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김포FC가 스로인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강신명이 스로인 중앙 연결됐어요. 이유 낮게 깔아서 패스 끊어내고 있는 창원시청. 김민규가 한번 등진 상태로 소유권 이어가보려 해봤습니다만 김포FC가 빠르게 빼냈습니다. 오른쪽 지역 박경로 윤민호에게 원터치 패스 앞쪽으로 아크 정면. 하지만 편안하게 수비에 성공하고 있는 창원시청입니다. 골키퍼가 멀리 쳐냈습니다. 공중볼 그대로 연결됐고요. 창원시청 하프라인 부근에서 파울 얻어내고 있습니다. 아 김민규 선수가 한번 심판에게 얘기를 해봤고 아 그리고 경고카드가 바로 부여가 됐어요. 박경록 선수가 경고를 한 장 받았습니다. 네 전반전에만 김포FC는 총 3장의 경고카드를 현재 받았습니다. 사실 리그를 진행을 하면서 선수들의 카드 관리 부분도 상당히 또 중요한데요. 일단 오늘 경기 여러 장의 카드가 나오고 있는 김포FC입니다. 왼쪽으로 일단 터치라인 바깥으로 내보내고 있는 이슬찬. 아 이번엔 창원시청의 선수가 넘어져 있어요. 지금도 경합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 이후에 착지 과정에서의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주심이 선수 상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박경희 선수가 일어나면서 스로인으로 경기 재개됩니다. 아 그리고 김포FC 이번 시즌 우승하자라는 댓글 올려주셨습니다. 아, 이번 시즌 어떻게 보면 우승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김포FC 하지만 창원시청의 공격 아 이겨냈어요! 승부를 슛! 벗어납니다! 자 정말 회심의 슈팅이라고도 보였는데요. 예. 와, 골 괴죠. 그리고 많은 수비 사이에서 우선 힘으로 이겨냈던 그 장면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정성훈 선수가 한번 직접 골대를 노려봤습니다. 여기서 중거리 슈팅. 하지만 아쉽게도 골라인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파포스트를 바라보고 조금 오른발로 감아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우선 창원시청 역시나 오늘 중거리 슛이 상당히 날카롭네요. 그래도 김포FC는 상대가 중거리 슈팅을 때리는 쪽쪽 일단 어느 정도 각은 줄여주면서 실점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창원시청의 파울. 두 명의 선수가 넘어져 있었던 김포FC. 이용 선수와 이강현 선수가 이제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전반전도 정규 시간이 이제 다 흘러갔고 추가 시간은 2분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전 이 2분이라는 시간 동안 두 팀 모두에게 집중력 상당히 중요한 시간대고요. 높게 뛰어줬어요. 박스 안쪽입니다. 아크 정면. 창원시청의 클리어링. 뒤쪽 루즈볼 상황. 먼저 잡아내고 있는 한종우. 시간이 2분 주어졌습니다. 김진혁 골키퍼가 앞으로 멀리 처리합니다. 아 지금은 호흡이 조금 맞지 않았죠. 예, 떨어뜨려봤습니다만 상대방에게 향한 공이었고 양준모 툭 뛰어줬어요. 다시 한번 양준모가 뚫고 들어갑니다. 좋아요. 왼쪽 측면이에요. 안쪽에 동료가 있어요. 자, 크로스. 뛰어준모 헤딩! 아! 골키퍼 정면입니다. 이게 김진혁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합니다. 아 우선 양준모 선수의 터치 이후에 크로스까지 정말 너무나도 정확했는데요. 마지막에 임예담의 헤딩 김진혁 골키퍼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던 창원시청. 네. 두 팀 모두 전반전에 상당히 치열한 공방전을 보였는데 득점과 가까운 부분은 창원시청에서 조금 더 잘 가져갔고요. 방금 전에도 김포FC가 굉장히 등골이 서늘할 만한 그런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이번에 오른쪽 사이드 측면 공격해보고 있는 창원시청. 임예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예담과 강신면 터치라인 바깥으로 공 나갑니다. 강신명 선수가 끝까지 붙어주면서 수비에 성공해냈고 뒤쪽으로 스로인 다시 리턴 패스. 아 하지만 호흡이 약간 맞지 않았네요. 네.
지금 임예담 선수는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볼에 크게 관여를 안 하는 모습이었고요. 예. 자, 그러면서 골킥이 선언됐죠. 김포FC의 골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전반전 추가 시간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지영 선수가 골킥을 멀리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김포FC와 창원시청 축구단의 경기 전반전 0-0 일단 득점 없이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네, 두 팀 모두 빠른 압박을 통해서 경기를 굉장히 템포가 빠르게 진행을 시켰는데 예. 우선 김포FC로서는 많은 유효슈팅 그리고 조향기의 높이를 활용한 공격이 다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였고 그리고 창원시청은 김포FC의 압박에 있어서 빌드업 과정에서부터 약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공간이 났을 때 중거리 슛도 때렸고 그리고 양준모의 발끝에서 출발하는 공격 과정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득점이 안 나온 건 조금 아쉽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휴식기를 거친 K3리그 후반기를 첫 경기 맞이한 양팀 이제 후반전에 어떤 경기가 이어질지 잠시 후에 저희는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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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나 태클 좋았습니다. 자, 그러나 공격권 아직까지 평택에게 있고요. 크로스 붙여줬습니다. 자, 네, 네 세컨볼. 김정우. 자, 골! 골! 김정원. 자, 김정우 선수가 굉장히 세컨볼 놓치지 않고 논스톱 하프 발리를 때리면서 굉장히 멋있는 득점에 또 성공합니다. 네. 자, 김정훈 선수 끼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팬분들에게 선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말 또 멋있는 세레모니로 지금 팬분들을 지금 즐겁게 해주고 있고 사실 김정훈 선수가 올 시즌에 이런 세컨볼을 노리는 득점들을 많이 성공했었거든요. 네. 이 세컨볼 정말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잘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 이건 다시 안 볼 수가 없죠. 자, 일단 수비가 걷어냈는데 말 그대로 세컨볼 논스톱 네. 발리슈팅. 아, 정말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정말 속도, 파워, 방향까지 굉장히 완벽했어요. 네. 자, 주먹을 불끈 쥐고 있습니다. 자, 팬들의 함성까지 유도하고 있는 모습 충분히 그럴만한 자격이 있죠. 또 네. 항의는 좋지 않습니다. 네, 근데 또 어필하는 것도 필요하죠. 네. 네. 올렸어요. 올려졌습니다. 오! 오! 들어갑니다. 골! 아, 여기서 채골이 나왔습니다. 네. 아, 아직 강지용 선수인데 지금 자책골이거든요. 네. 아, 앞서 강지용 선수가 옐로 카드를 받는 파울을 내줬고 아, 그리고 네. 이 프리킥 상황에서도 강지용 선수 머리 맞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파주 선수들도 좀 살짝 한 템포 당황을 잠깐 네. 했고요. 강릉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반전 잘 버티고 후반전에 잘했어야 되는 건데 자 일단 보시죠. 이상엽이 날카롭게 올려줬고 네. 아, 머리에 제대로 맞았어요. 네. 아, 선수 본인에게는 좀 불운한 자책골이 나왔어요. 지금 걷어낸다는 게 네. 아, 지금은 강지웅 선수 머리 맞고 나갔습니다. 확실히 축구는 흐름의 스포츠예요. 아마 앞선 그 왼쪽 한 번에 길게 연결해줬습니다. 오히려 역습이죠. 볼 잡아냈고 안쪽으로 칩니다. 이겨내고 다시 다리 살려내고 크로스 환상적인 동점골 강릉시민축구단. 오히려 강릉시민축구단 역습이 카운터에 카운터가 나왔고요. 네. 그 과정에서 교체로 들어온 전성수 선수가 측면에서 본인의 개인 기량 어떻게 보면 템포 드리블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상대 선수를 약간 템포로 속여내면서 그래서 상대 선수의 가랑이도 한번 보여줬고요. 그리고 완벽한 컵백까지.
아, 지금은 심강호 선수의 득점이지만 네. 이 전성수 선수의 득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심강호 선수는 0.1골이고요. 전성수 선수의 0.9골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몇 명이 대친 치는 건가요? 네. 굉장히 좋았어요. 와, 이 몇 명이 대친 건가요? 이거는 완벽한 측면을 허물어내는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오늘 오세훈 감독 용병술 성공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닥터 온가요? 원래 이은 수비 직진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려줬죠. 다시 한번 앞서갑니다. 파주 시민 축구단. 아, 지금은 이상원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야, 이상원 선수의 헤더 득점이 나옵니다. 아, 역시 축구는 흐름의 스포츠예요. 확실히 이 흐름, 제가 봤을 때는 이은도 감독이 이번 시즌 적중률이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오세훈 감독도 좋은 용병술을 보여줬지만 시기를 기다렸다가 넣은 교체 카드의 판단, 어떻게 보면은 이 성정윤 선수가 컵백하는 과정에서 흐름을 가져왔고 그 그렇죠. 이후에 나온 장면에서 넣었기 때문에 분명히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변화가 영향이 있습니다. 아, 지금 코너킥을 굉장히 빠르게 연결했어요. 지금 강릉 시비축구단 선수들이 집중력이 흐트러졌거든요. 저런 것들이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전환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저런 센스 있는 플레이를 통해서 득점을 얻어냈어요. 아, 이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상원 선수가 집중력을 받는 게 네. 조영진 선수가 또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압박을 해준다면 부산교통공사가 잘하는 이 윙플레이가 잘 이건 헤더슛이! 골! 최영우가 결국 해줍니다! 와, 최영우 드디어 또 골맛을 보네요. 자, 오랜 침묵에서 최영우가 빠져나왔습니다. 스코어는 1-0. 아, 본인도 이 답답한 순간이 정말 많았을 텐데 네. 아, 오늘 경기로 이렇게 골을 만들어내므로써 좀 혀를 뚫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삭발초원으로 경기 전에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던 최영우가 빠르게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아, 그렇죠. 아, 최영우 선수 이렇게 한 번에 넘어온 볼을 놓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네. 자, 지금도 이승민이 앞쪽으로 롱패스를 떨궈줬고 순간적으로 최영우가 이 터치가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왼발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아,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답답할 수 있는 침묵이었는데 오늘 골로써 조금은 또 생기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박성민 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시간 빠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제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지고 네.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자. 올려줍니다. 와, 좋은데요. 웨베스트! 골! 이번에는 최정용이 응답을 했습니다. 와, 지금도 오버래핑한 이강욱 선수가 또 본인의 스피드를 살리는 크로스를 넣어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최정용 힘들이지 않고 침착하게 왼발로 빈 골문으로 마무리 아주 좋았습니다. 자, 발리 슈팅으로 응답했던 최정용 이제 스코어는 2-0이 되었습니다. 아, 지금 부산교통공사가 가장 잘하는 패턴으로 두 번째 골까지 만들어냈어요. 네. 지금도 오른쪽 측면에서부터 네, 최영우 선수였죠. 네, 돌파가 있었고 여기서 크로스가 너무 다 좋았습니다. 자, 정말 정확한 택배 크로스. 네. 좌표를 정확하게 찍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정용 선수도 네, 최영우 선수였죠. 네, 돌파가 있었고 여기서 크로스가 너무 다 좋았습니다. 자, 정말 정확한 택배 크로스. 네. 박태용이 준비합니다. 박태용의 오른발! 박태용이 여기서 프리킥을 집어넣었습니다. 와, 지금 박태용 선수가 가까운 쪽 포스트를 살짝 키를 넘기는 슈팅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상대 골키퍼 허를 찔렀습니다. 자, 후반전 빠른 시간 안에 추격골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스코어는 2-1이 되었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일단은 화성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그렇죠. 아, 박태용 선수 지금도 보시게 된다면은 골키퍼 쪽을 그대로 노렸어요. 자, 지금도 애매한 바운드라서 네. 최진백 골키퍼가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이 바로 직전 최진수의 반대편 전환. 가만솔. 가만솔 오른발 얼리 크로스 올라갑니다. 네! 김상재 골키퍼. 아, 지금은 또 한 번 공격 기회를 가져왔는데 곧바로 PK가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은 이 고석 선수가 끝까지 역할이 조금 커야겠죠. 그렇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 김상재 골키퍼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고 네. 여기서 막아내면 또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거든요. 김종석. 김종석 갑니다. 슛! 골! 김상재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이면서 자, 첫
골을 만들어내는 천안시 축구단 김종석. 자, 지금은 대단히 강심장의 면모를 보여준 것이 네. 이 골키퍼가 움직이는 것을 미리 보고 정면으로 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경기에서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김상재 골키퍼가 완벽하게 속았고요. 그리고 김종석은 편안하게 득점을 올리면서 이른 시간 천안시 축구단이 스코어 1-0 한 점 차로 리드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제골을 또 득점한 이후에 또 경기를 이제 가져가게 되는 되면... 것 같은데 천안시 입장에서는 완벽한 역습 기회였고 아직 내줬어요. 오르면 슛! 골! 추가 골이 나옵니다. 스코어는 2-0 천안시의 원더골이 나옵니다. 자, 지금은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이런 준비된 세트피스를 통해서 이런 중거리 슈팅까지 아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이거. 네, 자 도저히 이 위치에서 득점이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자, 조재철 선수로 보이는데 살짝 밀어준 이후에 강력한 오른발 엄청난 슈팅이 나왔습니다. 와, 정말 저희가 이거 이 장면을 보고도 굉장히 믿지 못할 정도. 또 한 번 중앙에서 볼을 가져오는 천안시. 아, 좋았습니다. 짧게 빼줍니다. 뒤쪽으로 흐른 볼. 오우 지금 오, 네. 라인아웃 되지 않았어요. 반대편 헤딩 있어요. 김종석 슛! 마무리 골! 올해 경기 말티 골 김종석. 자, 정말 이 장면은 물론 김종석 선수의 마무리도 정말 대단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오영규 선수의 이제 살려내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게 이뤄지면서 결국 득점까지 성공했습니다. 네, 자 김종석 선수는 이렇게 되면 두 경기 연속 멀티골을 기록하게 됐고요. 사실 이 장면에서 청주FC의 수비가 조금은 아쉬웠어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붙어주는 이런 집중력이 필요했는데 네. 지금은 선수를 또 놓쳤습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헤딩슛을 가져갈 줄 알았던 김현성이었는데 김종석의 위치를 보고 또 패스로 속도 또 기회를 살릴 필요성이 있는 오늘 경기고요. 자, 유현승에게 연결이 됐었는데 유재호. 자, 이 볼은 대전에게 넘어갑니다. 오른발 슛! 선취골 이른 시간에 나옵니다. 대전 한국철도축구단. 아, 다시 한번 정민우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네. 아, 사실은 정민우 선수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세컨볼을 받아서 또 거리가 좀 있었음에도 이제 본인에게 좀 붙는 수비수가 없다 보니까 과감하게 거리가 있었음에도 슈팅을 기록을 하거든요. 자, 경기 시작 전까지 남윤성 해설위원과 제가 자, 하프라인 근처에서 앞쪽 전진 패스 이후에 왼쪽까지 연결됐습니다. 자, 양팀의 전반전 추가 시간은 1분. 자, 뒤쪽에! 동점골! 스코어는 1-1 한승욱! 아, 전반전 사실 한승욱 선수의 패스 연결에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네. 그래도 김정 선수가 순간적으로 페이크 동작 이후에 크로스의 이 위치, 크로스가 향하는 위치 자체가 워낙 좋았어요. 또 그리고 한승욱 선수가 걸렸을 때 이번 시즌 어느 정도 득점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홈런은 없지만 11명의 선수가 득점에 관여를 하면서 네. 이제 또 많은 선수들이 득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벗겨냈습니다. 자, 빠져 나왔습니다. 정민우! 멀티골 정민우! 스코어는 2-1 좁은 공간에서 사실은 슈팅 각도나 타이밍을 좀 놓쳤었더라도 아, 우선 오른쪽 잘 빠져나왔는데요. 네. 김지훈 크로스 올라갑니다. 반대쪽 길게. 자, 유현승에게 가슴으로 떨고 넣습니다. 노룩 패스 시도 김승호 컵에 아, 손에 맞았어요. 곧바로 네. 피케를 찍습니다. 대전한국철도 지금 청주 입장에서는 뭔가 체력적으로 확실하게 한계점이 좀 다가왔고요. 자, 정민우. 자, 천천히 가요. 정민우 갑니다. 골! 네.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정민우. 김상재 골키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실점이 됐습니다. 네. 오늘 경기 정민우 선수의 슈팅을 모두 다 손에 한번 대보지도 못하고 실점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 이 김상재 골키퍼였고 이렇게 된다면 정민우 선수는 이번 시즌 12번째 득점을 기록을 합니다. 아,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이고요. 네. 2위와 무려 한 6골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네. 되면서 정말 압도적인 득점 감각, 최근의 득점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정민우입니다. 이번 시즌 첫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는 화성FC의 조동건 선수인데 네. 정민우 선수가 이제 두 번째 해트트릭을 또 기록을 네. 하면서 득점 선두와 함께 좋은 기록을 보여줍니다. 두 개의 해트트릭이요. 이제 뒤쪽으로 패스 연결. 한번 치고 역시 들어갑니다. 좋아요.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반대편. 자, 박스 안에서 세컨볼인데요. 넘어졌는데 거의 넘어졌습니다. 찍었어.
네, 여긴 다시 김포 솔터 축구 전용구장입니다. 김포FC와 창원시청 축구단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현재인데요. 전반전 계속해서 슈팅이 연달아 나왔던 시간들이 흘러갔었지만 점수는 0대0으로 전반전이 맞춰졌습니다. 네, 상당히 치열한 양팀의 전반전이 좀 이뤄졌는데 득점 없이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었고요. 후반전 출발과 함께 김포FC가 먼저 교체카드를 사용했는데 송진규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송진규 선수가 이제 메탄고 출신의 미드필더, 처음 프로를 이제 수원삼성에서 시작을 했는데 많은 팬들에게는 약간의 아쉬움을 또 남겨준 선수기도 해요. 예. 성장적인 부분에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우선 K3리그 무대에서 본인의 능력을 다시 펼쳐야 하는 선수입니다. 또 이번 휴식 이적 시장 기간에 새롭게 또 김포FC에 투입이 된 선수가 송진규 선수죠. 네. 그렇죠. 송진규 선수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 프로 시작을 수원삼성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안산에서 팀을 옮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송진규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김포FC는 후반전에 또 득점을 노리고 있고 앞서 전반전에 창원시청 선수들이 워낙 좋은 흐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이 후반전에서의 득점 역시나 기대해볼 만하겠습니다. 조금 더 다른 흐름으로 후반전을 끌고 가고 싶은 김포FC, 그리고 전반전에 기분 좋았던 장면들을 후반전에도 이어가고 싶은 창원시청 축구단이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청 축구단의 선수들은 각자의 위치에 어느 정도 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김포FC가 본인들의 포메이션을 찾아서 자리로 이동을 하고 있는 현재입니다. 두 팀 모두 가장 큰 관건은 앞서 전반전부터 강한 압박을 좀 펼쳤기 때문에 예. 후반전에서의 체력적인 여파 그리고 실수하는 과정 상당히 줄여야겠습니다. 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왼쪽에 검은색 유니폼이 김포FC,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이 창원시청 축구단입니다. 양팀 진영을 바꿔서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강현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경합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됐는데요. 예. 송진규 선수가 들어갑니다. 일단 후반전이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울이 나왔고 이강현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예, 주심이 이강현 선수에게 구두로 주의를 주는 모습이 보였고요. 창원시청이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양준모가 길게 처리. 전방. 하지만 머리에 연결되지 못하면서 김포FC의 김진혁 골키퍼에게 직접 연결됐어요. 김포FC는 일단 후반전 시작. 여전히 전반전과 비슷하게 천천히 템포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전에 김포FC가 총 3장의 경고카드를 받았습니다. 예.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는 팀들의 가장 좀 어려운 숙제이기도 한데요. 사실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는 것 자체가 경합을 조금 힘들게 가져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카드 관리가 가장 큰 좀 요건이 되지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요. 그만큼 영리하게 잘 경기 운영을 해야겠죠. 네. 카드 관리 역시나 김포FC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포FC가 한번 공격을 시도해봤습니다만 창원시청이 수비에 막혔고 이번에 오른쪽을 향해봅니다. 박경로 패스 굴절됐고 그 장면에서 좋은데요? 조향기 슛! 들어갔어요! 조향기 선수의 슈팅 굉장히 날카롭게 구석으로 꽂히면서 상당히 어려운 코스였는데 골망을 가르면 선제골을 만들어낸 조향기였습니다. 네. 자, 이번 여름 선수 등록 기간에 조양기 선수가 이제 김포FC에 합류를 했고요. 예. 오늘 최전방에서 많은 역할을 또 해줬던 조양기인데 사실 높이를 활용한 공격 때는 조양기 선수가 오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크로스의 정확도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과정에서 조양기 선수가 등져놓고 왼발 마무리 너무나도 깔끔하게 들어갔죠. 등진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운 슈팅을 이어갔었던 조양기였는데 하지만 결과는 골로 이어졌습니다. 네. 이 장면이었죠. 지금 곧바로 차용한 선수가 역시나 조양기 선수를 맨투맨 마크를 했었는데요. 조양기 선수가 등져놓고 저 가슴 트래핑이 워낙 좋게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등진 상태에서 원하는 곳에 공을 쩔궈놓고 지체 없이 슈팅까지 이어서 골을 만들어냈던 조양기였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김포FC가 기분 좋게 골을 만들어내면서 일단 경기 흐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반전엔 창원시청이 좋은 모습 보였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일단 좋은 결과 값은 먼저 김포FC가 만들어냈어요. 네. 후반전 출발하자마자 김포FC가 홈에서 이제 선취골을 기록을 했고 게다가 그 주인공은 새롭게 합류하게 된 조향기. 굉장히 기분 좋은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조향기 선수에 대해서 높이가 좋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높이보다는 이번엔 직접 발로 만들어낸 골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앞으로 김포FC에서 더욱더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줄 것 같습니다.
높이뿐만 아니라 발로도 좋은 모습 보여줬던 조현기. 창원시청도 이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전반전이 있었기 때문에 후반전 아직 시간 한참 많이 남아있거든요. 창원시청도 충분히 반격할 시간 남아있습니다. 상대 전방이 강하게 들어오자 일단 뒤쪽으로 공을 빼냈던 임예담. 오른쪽으로 빼내주고 있는 김주헌. 터치라인 따라서 팩스 연결해봤습니다. 소유권은 김포FC. 하프라인 근처 방향 전환 시도. 조양기 선수가 지금도 내려와서 볼 배급을 해주는 역할까지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예. 박스 근처에요. 창원시청 일단 공 빼냈습니다. 다시 한번 차단 시도. 네. 창원시청 선수들은 첫 실점 이후에 약간 정리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수비 지역에서부터의 패스 정확도가 또 전반전 초반처럼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일단 박경익 선수가 넘어지면서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터치라인 부분에서 박경익 선수가 경합 과정을 이겨내고 있던 파울을 얻어냈고요. 창원시청의 진영에서 창원시청 빌드업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제골을 만들어낸 김포FC거든요. 이번 시즌에 득점 외에도 실점이 상당히 적다고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전반전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김포FC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선제골을 넣은 이후에 이제 그 리드를 지켜내는 거거든요. 예. 워낙 미드필더 지역에서부터 그리고 심지어 사이드백에 있는 선수들 역시나 굉장히 전진성이 좋기 때문에 상대팀의 공격을 잘 막아내는 모습이 있고 실질적으로 기록에서도 경기당 이제 평균 실점이 0.66골. 그렇습니다. 굉장히 실점을 잘 하지 않는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원시청으로서는 조금 더 어려운 경기가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반전에 보여줬던 창원시청의 모습은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다. 굉장히 시간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터치라인 따라서 상대 뒷공간 노려봤던 창원시청입니다만 일단 골라인 바깥으로 공이 나갔습니다. 김포FC의 골킥. 전반전에 김포FC가 가장 어려워했고 그리고 조금 위험한 장면을 노출했던 부분이 바로 선수들이 라인을 올렸을 때의 수비적인 뒷공간이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창원시청으로서는 수비의 뒷공간에 노리는 패스 그리고 전방에서는 김민규 선수를 필두로 한 공격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포로서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창원시청으로서는 전반전에 좋은 흐름을 가져갔었던 그런 부분을 잘 살려야겠습니다. 일단 공을 끊어냈어요. 창원시청 왼쪽으로 넓게 벌려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공간이 많은 쪽으로 김민규가 따라가고 있어요. 이 선수가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스피드와 그리고 힘, 버텨주는 능력까지 있습니다. 아, 그 정면 내줬습니다. 아, 박스 있어요? 안쪽! 박스 안쪽! 들어갔다! 창원시청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18번 임예담이었어요. 네. 자, 이른 시간에 후반전 출발하자마자 실점을 했던 창원시청이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동점골을 만들어낸 것 임예담. 아,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그 출발은 또 김민규 선수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 실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빠르게 동점골을 만들어낸 창원시청입니다. 아, 저희가 김포FC 선제골 이후에 일단 느린 장면 다시 보시고 가겠습니다. 이 장면이었는데요. 네. 이겨내고 그 틈바구니를 꽂아넣었던 임예담 슈팅. 자, 김민규의 발끝에서부터 출발했던 이 공격 과정. 양준모의 패스를 사실 저 패스를 김슬기 선수가 연결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예. 어느 정도의 행운도 따라줬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박스 안에서 임예담의 집중력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수비수의 틈과 골키퍼 그 틈 사이를 뚫어냈던 임예담. 예, 다시 점수는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김포FC의 전적을 보게 되면 9위부터 15위 상대, 현재 순위 기준으로 하위권 상대로는 현재 6승 1무를 기록 중입니다만 창원시청전을 제외하고 무실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창원시청만이 김포FC를 현재 하위권 중에서 뚫어냈다는 얘기인데 오늘 모습도 그 경기처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치라인 부근에서 파울 선언. 네. 약간의 부딪히는 소리도 제가 들었고요. 예. 약간의 경합 과정에서의 반칙이 곧바로 선언이 됐는데 프리킥이 이제 볼이 완벽하게 정지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프리킥 위치를 재지정해줬고 빠르게 프리킥 연결해봤습니다만 일단 김포FC가 차단했습니다. 중앙지역 센터서클 안쪽이에요. 소유권 다시 이동합니다. 양준모
이번에 왼쪽 임예담 중앙 찔러줬는데요. 받을 수 있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공중볼. 오, 네. 굉장히 공중볼을 따내기 위한 저 투쟁이 빛났던 장면이었고요. 파울이 불렸습니다. 파울이 불리고 난 후에 선수들이 바로 이제 제스처를 취하면서 미안하다, 괜찮다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네, 또 동업자 정신을 보여줬고요. 워낙에 사실 KSL 리그가 정말 많은 축구 팬들이 흔히 표현하는 표현이 예, 야생 같다라는 말인데요. 예, 그만큼이나 선수들이 이제 이 축구에 대한 절실함을 그 누구보다 그라운드 위에서 잘 보여주고 있고,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많은 팬들을 또 걱정시키게 합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의 이 부상이 조금 걱정이 되는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상 없이 좀 리그 시즌 자체를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치열하게 경기 펼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모습이 가끔씩은 나오게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창원 화이팅이라는 댓글도 한번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응원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마치 응원을 들은 것 마냥 바로 동점골을 만들어냈던 창원시청 축구단입니다. 전방 압박 좋았어요. 네. 하프라인 넘어갔습니다. 자, 스피드 경쟁에서 우선 김프프씨가 마지막에 볼을 가져오기는 했는데, 예, 지금 창원시청의 이 압박에 대한 타이밍을 보면요, 처음부터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김포FC 선수들이 이제 볼을 돌리는 과정에서 터치가 살짝 길게 됐을 때, 예, 그 순간에 곧바로 압박을 빠르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김포FC 선수들의 실수를 이끌어냈고 지금도 위험한 장면을 한 차례 만들어냈죠. 상대 실수가 나오면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여지없이 바로 압박을 구사하고 있는 창원시청. 방금 전은 경기장 안에 공이 두 개였기 때문에 잠시 중단을 시켰던 모습이었고요. 중앙지역 박경로 오른쪽 들어가는 이슬찬을 봤습니다. 리턴 패스 중앙으로 이강현 내줬어요. 그 정면 찍어 쳐줬습니다. 박스 안쪽 들어왔고 다시 한번 공 살아있습니다. 수비가 밀집되어 있어요. 공간이 좁습니다. 네. 바로 파울 선언. 이강현 선수의 태클로 보이죠? 이 장면이었는데요. 우선 발쪽에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반칙이 선언이 됐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던 게 우선 조양기 선수를 필두로 한 김포FC의 공격이 상당히 매섭기는 합니다. 예, 워낙 빌드업을 짧은 패스로 아기자기하게 가져가면서 공격을 펼치는 팀은 김포가 원래는 아니지만, 원래는 이제 빠르게 압박 그리고 볼 뺏어낸 이후에 빠른 속도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양기 선수가 들어온 이후에 최전방으로의 연결이 됐을 때 조양기 선수가 등져주면서 볼을 내주는 거죠. 그리고 득점 첫 골 장면에서는 본인이 직접 골을 만들어냈잖아요. 김포FC도 분명히 이렇게 새롭게 영입한 선수들에 대한 효과는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양 팀이 한 골씩 주고받은 현재 상황. 경기 시간은 이제 56분을 지난 상태고요. 왼쪽 침투했습니다.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종우의 좋은 수비, 그리고 김진혁 골키퍼가 멀리 걷어냈고 일단 공 살렸어요. 터치라인 바깥으로 공 나갔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은 창원시청의 입장에서 사실 이번 시즌 전 라운드까지 이제 창원시청의 경기를 보면요, 상당히 매 순간 득점 장면 그리고 좋은 공격 장면이 나왔을 때 플레이들은 예, 전부 세트피스였어요. 그게 코너킥 혹은 프리킥, 그리고 양준모의 킥, 신태한의 높이를 활용한 공격이었는데, 올해 경기에서는 사실 창원시청의 세트피스 기회가 많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양준모의 왼발 킥을 활용한 공격 과정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에 있는 선수들을 활용한 공격, 창원시청으로서도 굉장히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트피스가 아니라 필드골 상황, 그리고 패스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골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창원시청 축구단 이번 시즌 후반기 상당히 고무적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자, 휴식 기간 전에 앞선 두 경기에서 모두 득점이 없었던 창원시청이었는데, 그렇습니다. 15라운드와 16라운드, 17라운드에서는 휴식을 가져갔고요. 약 한 달 만에 오랜만에 공격 공식 경기. 하지만 세트피스가 아닌 임예담의 필드골. 자, 창원시청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남은 리그 과정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라운드 이후에 오랜만에 득점을 만들었던 창원시청이기 때문에 그런가. 프리킥 빠르게 연결했어요. 정면지역 김민규가 한번
뚫어보려 해봤습니다만 압박으로 여의치 않았습니다. 공중볼 잡아내고 있는 조향기. 네.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어드밴티지. 들어가고 있는 정희찬. 박스 모서리 쪽 안쪽 직접 들어갔어요. 정희찬 유태준 아~ 벗어났습니다. 오른쪽으로 벗어났네요. 마지막에 정희찬 선수가 우선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장면은 너무나도 좋았는데요. 사실 정희찬 선수도 이런 부분이 무서운 거거든요. 예. 워낙에 우선 높이는 조금 낮습니다만 이 선수가 무게 중심, 몸의 밸런스 잃지 않으면서 결국 본인의 슈팅까지 또 만들어내는 장면이었죠. 천천히 몰고 나가는 타다가 순간적으로 스피드를 끌어올려서 박스 안쪽에서 슈팅까지 이어갔었던 정희찬. 아, 수비수 맞고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코너킥 찬스를 맞이하고 있는 김포FC. 이번 코너킥에서는 김포FC가 과연 어느 쪽을 노리게 될지.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낮게 깔아주 낮게 뛰어준 공이 창원시청이 머리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조현기 선수나 혹은 뭐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높게 뛰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중간쯤 높이로 뛰어줬었고요. 다시 한 박스 안쪽 공중볼. 그 과정에서 김포FC의 반칙. 지금 김민규 선수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약간의 파울을 또 유도하는 예.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뭐 김민규 선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영리하게 플레이를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뒤쪽에서의 도전도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우선 공격권을 다시 가져오는 창원시청이죠. 그렇습니다. 상대가 강하게 압박을 구사하는 팀인 걸 이용하던 김민규 선수의 영리한 플레이였고요. 소유권이 변경됐습니다. 김포FC 뒤쪽으로 박경록 왼쪽으로 벌려줬습니다. 이용이 앞쪽으로 터치라인 따라 한번 접어냈고 중앙으로 이강현 다시 리턴 패스 뒤쪽으로 넘겨줬습니다. 창원시청 자신들 진영에서 일단 공고하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오른쪽 아마 더 드리블 미스가 있었는데요. 뺏어냈습니다. 자 반칙 선언되지 않았어요. 정당한 플레이에요. 중앙으로 침투배 찔러줬습니다. 마지막에 이용 선수의 수비. 김슬기 선수를 한번 바라봤습니다만 이용 선수의 수비가 있었습니다. 네. 우선 수비 라인이 일직선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비의 뒷공간 또 한번 노릴 수 있는 패스가 있었고 예. 김슬기 선수를 바라본 패스까지 상당히 좋았거든요. 하지만 수비가 조금 더 앞쪽에 볼과 가까운 위치에 있다 보니까 김포에게 볼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패스해서 옵사이드가 나오면서 김포FC가 프리킥으로 경기 이어갑니다. 다시 한번 심판의 휘슬이 울립니다. 정성훈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고요. 아 그리고 김포FC가 프리킥을 얻은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교체카드를 투입하고 있는 김포FC입니다. 네. 80번 한의혁 선수가 들어가고 32번 윤민호 선수가 벤치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고정훈 감독은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을 모두 활용해 보려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교체로 투입된 한의혁 선수 역시나 안양에서 이번에 김포FC에 합류하게 된 선수인데 이 선수들의 활약도 한번 지켜봐야겠죠. 오늘 첫 골을 넣은 주인공은 김포의 조향기고요. 지금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 선수는 교체 투입된 송진규 그리고 그렇습니다. 한의혁 선수까지 그라운드 위에 들어갔습니다.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 송진규 박스 안 붙여줬고 자 있어요! 온다 과정이에요! 골포 파칭! 아직 공 살아있습니다. 골라인 근처 다시 한번 태클로 끊어내고 있는 창원시청 올려줬어요. 굴절된 공 자 다시 한번 낮게 깔아왔습니다. 아 그 정면 슈팅! 빗맞았어요. 일단 왼쪽으로 한번 템포를 조절하고 있는 김포FC입니다. 네 순간적으로 굉장히 혼전 상황에서 우선 창원이 조금 더 집중력을 가져갔고요. 붙어줬고요. 박스 안쪽에서 가슴으로 잡아놓고 뒤쪽 내준 공 슈팅! 이강현! 수비수 맞고 굴절됐어요. 소유권 다툼 공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컨볼을 계속 김포가 가져오고 있거든요. 우선 슈팅까지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송진규 선수가 반대쪽 선수를 받고 이용 이강현 짧게 내줬습니다. 박경록이 직접 몰고 들어갑니다. 송진규 중앙에서
완전히 내려선 창원시청이기 때문에 김포로서도 공간이 조금 없는데요. 올려줬고요. 수비 헤더. 막상 쫓고 가슴으로 떨궈넣고 골키퍼가 나와서 직접 잡아냈습니다. 네. 한희혁 선수까지 크로스를 시도를 했고요. 우선 결과적으로 교체 투입된 선수들은 모두 볼터치고 우선 관여를 또 했습니다. 아, 이 장면이었죠. 네. 굉장히 혼전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느린 그림이 나오는 상황에서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켰고, 아, 그리고 창원시청도 교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선수가 투입이 되고 17번 정서훈 선수가 벤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선 선수 역시나 좋은 중거리 슈팅 그리고 타이트한 몸싸움을 조금 가져가면서 경기를 치렀는데요. 예. 롬플레이가 있었고 최경동 감독 역시나 이제 교체 카드를 사용을 하면서 이 선수들의 체력적인 여파 그리고 체력적인 문제를 조금 더 줄여나가기 위해서 교체를 진행을 했습니다. 김포FC가 교체 이후에 연달아 세트피스 찬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번 송진규가 준비하죠. 올려줬고요. 반대편 골대 쪽 헤딩! 자, 우선 골라인 아웃됐는데요. 아, 그리고 이용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금 전 프리킥에서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넘어진 것 같은데요.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일단은 어느 정도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적극적으로 헤더로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까지는 저희가 봤습니다. 수비의 입장에서는 또 충분히 방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예, 약간의 안면 쪽에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반칙이 선언될 만큼은 아니라고 주심은 판단을 했고요. 경기가 다시 속게 되고 있습니다. 창원시청 양준모 한번 접어놓고 김현중에게 우측 연결 다시 한번 김현중. 김포FC 선수들이 전방에서부터 패스길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전진 패스가 연결되지 않고 있고요. 왼쪽 사이드라인 찔러봤습니다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슬찬 터치라인 바깥으로 공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교체를 실시하고 있는 창원시청 축구단. 이번에는 7번 전현욱 선수가 투입이 되고 11번 김슬기 선수가 벤치로 돌아옵니다. 네. 역시나 김슬기 선수도 측면 쪽에서 빠른 발을 이용해서 오늘 김포FC의 골문을 노렸던 선수인데 예. 김동희와 전현욱 선수를 이제 빠른 시간에 또 교체를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공격 과정에서의 스피드를 조금 더 살릴 것으로 보이고요. 김포FC 진영 왼쪽으로 다시 이용에게 공이 향합니다. 한종우. 김포FC도 창원시청의 진영을 공략하기에는 쉽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창원시청도 마찬가지로 전진 패스에 대한 길은 어느 정도 차단을 하고 있고요. 길게 찔러봤습니다. 아, 정당한 플레이예요. 경기 계속 이어집니다. 김현중 전진 패스. 하프라인 근처 원터치 패스 이어졌습니다. 오른쪽 침투 패스 찔러줬어요. 선수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자, 두 명의 슬라이딩 판정 코너킥입니다. 선언됐네요. 아, 우선은 역시나 교체 투입된 이후에 빠른 스피드를 또 보여줬었고요. 결국에는 세트피스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많은 기회가 있었던 것은 아닌 창원시청인데 예. 우선 오른쪽 코너킥을 이용해서 창원시청 역시나 또 한 번의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고요. 아, 그리고 네이버 댓글 해설이 경기를 더 재밌게 해주네요 라고 이제 저희 안용진 해설에 대한 칭찬도 이제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 칭찬 감사합니다. 자, 양준모의 왼발킥. 기대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선수예요. 굉장히 킥이 정확한 선수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뭐 신태환 선수도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머리로 끊어내고 있는 김포. 공 살아있어요. 박스 안쪽 아직 살아있습니다. 자, 슈팅! 굴절됐어요. 골키퍼가 처리했습니다. 네. 제가 순간 말을 잘못했는데 차용환 선수 역시나 굉장히 더 높이가 있고 힘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지만 아쉽게도 기회는 살리지 못했네요. 코너킥 상황에서 먼저 이용 선수가 헤딩으로 끊어냈었고요. 아, 그 창원시청 화이팅 하시면서 댓글이 올라왔어요. 네. 그만큼이나 오늘 원정팀을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은
정말 그 누구보다 승리를 원하고요. 또 뒤쪽에 댓글에 유유라고 찍혀 있을 만큼 그만큼 간절할 정도로 또 응원을 해주시는 네. 팬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포FC가 프리킥을 얻었고요. 프리킥 준비하고 있는 김포FC. 이슬찬이 뒤로 짧게, 송진규가 다시 한번 뒤쪽으로, 일단 자신들 진영까지 공을 가져오는 김포FC입니다. 경기시간 이제 69분을 향해 가고 있고 현재 점수는 1대1 동점 상황. 역시 직전 경기에서 양팀은 3대2 치열한 경기를 보여줬던 만큼 오늘 경기에서도 재밌는 경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현재입니다. 앞쪽으로 길게 찔러줬어요. 하지만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청 선수들도 상대방의 전진 패스를 막기 위해서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김포FC 입장에서도 약간 어쩔 수 없는 느낌으로 길게 길게 공을 연결한 느낌도 있습니다. 자, 두 팀 모두 지역 방어보다는 선수들을 최대한적으로 마크하면서 좀 더 많은 양의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플레이를 두 팀 모두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김포로서는 조금 어려운 경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빌드업 과정을 또 봤을 때는 양준모 선수가 오늘 공격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뒤쪽으로 더 처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팀을 진두지휘를 또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창원시청이 약간은 조금 더 안정감이 있다. 자, 패스가 연결됐어요. 중앙으로 내줬고요. 원터치 내준 공이 패스가 약간 부정확했습니다. 그만큼 창원시청은 뒤쪽에서 양준모 선수가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전방에선 또 김민규 선수가 자리를 잡는 것이 오늘 핵심 포인트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는 창원시청 축구단의 역전을 바라는 댓글도 올라왔었습니다. 계속해서 댓글도 치열하게 응원이 펼쳐지고 있는 현재 1대1 동점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창원시청 축구단의 진영 박경익이 뒤쪽으로, 일단 창원시청도 공간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며 찾아보고 있어요. 하프라인 부근 오른쪽에서 김현중이 황지현에게 내줬고 황지현 다시 한번 뒤쪽 직접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현우 하프라인 넘어왔습니다만 또 김포FC 선수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의치 않았고 오른쪽 방향 전환, 그래서 좌우로 계속 전환을 하면서 공간을 찾고 있는 창원시청인데 예. 지금 김포FC로서도 조금 완전히 내려섰기 때문에 공간이 없었고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두 팀 모두 조금 빠르게 올라갈 필요는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강현 선수가 공을 끊어낸 후에 한번 속도를 올리는 듯 했습니다만 다시 템포를 한번 죽이고 있는 김포FC예요. 송진규가 오른쪽으로 박경록이 공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슬찬 공 내줬고 원터치 패스, 그 과정에서 파울 선언, 김포FC의 프리킥이 선언됐습니다. 지금은 임예담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고요. 근데 이제 임예담 선수가 네. 쉽사리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이 장면이었죠? 아, 지금은 약간의 이슬찬 선수의 오른발 스터드와 그리고 임예담 선수의 오른발이 접촉을 하게 되면서 예. 약간은 발 쪽이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현재 팀 닥터와 들 것까지 현재 필드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아, 그게 태클이 부상이... 뒤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임예담 선수의 반칙이 선언이 됐지만 곧바로 이제 마지막 충돌 이후에 발목이 살짝 돌아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발목 인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임예담 선수의 활약은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쿨링 브레이크가 선언이 됐네요. 네,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이 장면 골 장면인 방금 전 골 네. 장면이죠. 김포이죠. 첫 골. 예, 첫 골 김포 FC의 조향기 선수가 이적 후 바로 첫 골을 기록해주는 그런 장면이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가슴 트래핑 장면은 너무나도 예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창원시청이 곧바로 따라붙는 골 장면. 임예담. 상대 수비가 굉장히 밀집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틈 사이로 정확하게 골을 만들어냈던 임예담이에요. 네. 임예담 선수가 뭐 하트까지 보내면서 빠르게 동점골을 기록을 했는데 다행히도 우선 들 것에 임예담 선수가 실려나가지는 않았거든요. 예. 아, 결국 교체를 진행을 하네요. 일단은 직접 걸어서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가는 임예담이었지만 자, 그리고 타쿠마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경기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임예남 선수가 빠지고 12번 타쿠마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네. 뭐 부상으로 인해서 타쿠마 선수가 아마 본인이 지금 이 시간대에 경기장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지금 현재 템포에 관련해서는 조금 빠르게 적응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약간은 어선할 수 있는 상황에서 김포FC는 이 세트피스 기회를 잘 살려야겠습니다. 김포FC가 프리킥 찬스를 맞이했고 송진규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포FC의 프리킥 한번 주춤하고 오늘 김포FC의 세트피스 키커는 자 송진규가 상당히 많이 맞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수비벽을 약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붙여줬습니다. 골로 보면 하지만 공이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네 선수들의 움직임 진행 방향 그리고 달려가면서 이용에게 기회가 한 차례 찾아왔는데 우선 앞쪽에 이제 수비수 선수들에 있어서 약간의 시야 방해도 있었고요. 슈팅을 곧바로 연결짓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포효로 한번 표현했습니다. 한번 크게 아쉬워했던 이용 선수였고 창원시청 이번에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따라가요. 막스쳐 지금 공 살려냈습니다. 자 김민규 아 김진영 선수가 재빨리 튀어나와서 공을 가져왔어요. 네 지금 마지막에 김진영 골키퍼가 볼을 잡아내면서 김민규 선수와 살짝 충돌이 있었는데 곧바로 김민규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고요. 창원시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 장면에 있어서 김민규 선수는 결국 경고카드를 받았거든요. 예. 자 김진영 골키퍼의 빠른 판단이 김포FC를 살렸다고 볼 수 네. 있겠네요. 이제 75분을 막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골이 터진다면 결승골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진영 선수의 수비가 한층 더 돋보였다고 볼 수 있겠어요. 공중볼 경합 김포FC가 가져왔습니다.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몸을 던져서 한번 걷어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소유권의 김포FC. 아 선수들의 몸싸움이 계속 거칠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김포FC의 프리킥이 선언됐고요. 오른쪽 측면에서 계속해서 몸을 던지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양 팀입니다. 김포FC가 오른쪽 측면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창원시청도 그 공간을 허락하지 않고자 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뒤쪽으로 한종우 송진규 한번 접어놓고 다시 한번 또 공간을 찾아보고 있는 김포FC입니다. 한종우에게 연결 천천히 공간 찾아보고 있는데 창원시청도 이제 전진 패스는 쉽게 연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 상대의 긴 패스만 이게... 허락을 해줬고 네. 그 패스를 끊어내고 앞쪽 연결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창원시청도 빠르게 또 스피드를 이용하겠죠. 김동희가 뒤쪽 내줬고 접어두고 중앙으로 연결한 전현욱. 자 중앙 쪽에 공간이 조금 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김포FC도 모두 다 수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공간이 일단 여의치 않았고 뒤쪽으로 연결. 사실 조금 전 상황에서는 김포FC 선수들이 수비의 안정감이 약간은 떨어졌거든요. 원터치 패스. 하지만 트래핑이 약간 부정확하면서 상대에게 공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네. 김민규 선수가 돌아서는 동작에서 예. 끝까지 본인의 스피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앞쪽으로 쳐놓는 터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좀 길게 흘러갔네요. 중앙에서 다시 한번 공중볼 가져왔습니다. 창원시청. 왼쪽으로 김동희. 동료에게 뒤쪽 연결하면서 다시 한번 틈을 찾고 있는 창원시청. 리턴 패스. 양팀 선수들 신중하게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있고요. 왼쪽 측면 박경익. 창원시청 이번에는 중앙으로 한번 연결해봤습니다. 전진 패스. 자 짧은 패스가 잘 이루어졌던 창원시청이고요. 김민규가 내려와서 받아줬고 이번에 오른쪽을 바라봅니다. 직접 멀리 붙여줬는데 그 정면 끊어내고 있는 한종우. 김포FC가 공을 잡았어요. 전진 패스. 하지만 그 사이에 와서 커트해내고 있는 김현중입니다. 네. 김포FC가 수비 라인을 내려서면서 어느 정도 이제 타이트하고 좁은 수비를 가져갔을 때
창원 시청의 어려움은 뭐냐? 패스가 돌아가면서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창원 시청도 김포 FC처럼 사실 높이가 전방에서 굉장히 좋은 선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지금 현재 김민규 선수가 힘이 좋고 볼을 잘 지켜내고 패스로 연결하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해주고는 있지만 지금 어느 정도 공중볼이 올라왔을 때 한종우 선수와의 매치업에서는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점유율 자체는 창원 시청이 조금 더 높게 가져가더라도 조금 더 편안하게 수비를 해낼 수 있는 김포 FC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 팀이 일단 점유율을 올리는 상황이 나오더라도 상대 진영보다는 자신들 진영에서 점유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쪽 연결 하지만 패스가 부정확했습니다. 터치라인 바깥으로 흘러나갑니다. 임예담 선수의 동점골 이후에 70분이 넘어가면서 양팀 어느 정도 약간 소강 상태에 들어간 그런 모습이에요. 네, 지금 시간대가 이제 체력적으로 가장 힘들 수 있는 그런 시간대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날씨가 또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체력적인 부담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그런 날씨고요. 하지만 두 팀 모두 만약 오늘 경기가 무승부로 종료가 된다? 그럼 두 팀 모두 승점 깔아줬습니다. 2점을 잃은 기분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떠냈고요. 벨트박스 근처입니다. 띄워준 공이 골키퍼에게 직접 향합니다. 네. 왼발 임팩트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서 우선 아쉬운 기회를 놓쳤죠. 네. 박경익 선수가 한번 시도해봤는데요. 그리고 정희찬 선수가 앉아있는데요. 약간의 통증을 느낀 것 같은데 정희찬 선수가 앉아있으면서 김진영 선수가 직접 터치라인 바깥으로 공을 내보냈고 주심이 직접 상태를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으로 보이나요? 자, 지금 정희찬 선수는 우선 박경익 선수와 정희찬 선수의 경합 과정에서 네. 적극적인 과정에서 이제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들것이 들어왔고 팀 닥터도 들어와서 하지만 일단 정희찬 선수가 직접 걸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희찬 선수가 이제 발 뒤꿈치 쪽에 충격이 있었던 것은 맞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경기를 치르는 도중에 갑자기 그라운드에 이제 넘어질 만큼의 충격이었냐? 이거는 약간의 의문은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희찬 선수가 앞서 앉아 있을 때 본인의 다리를 만질 때 약간 근육 쪽에 문제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부상을 당하는 모습에서 큰 충돌이 없었을 때 갑자기 선수가 주저앉는 모습이 나오면 좀 약간 위험한 모습으로 저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네. 예. 일단은 경기가 재개가 됐습니다. 공을 끊어냈고요. 소유권 다툼. 하프라인 근처. 소유권은 김포 FC. 찔러줬습니다. 박스대 안쪽으로 찔러준 공. 이승규 골키퍼가 재빨리 나와 처리했습니다. 네. 한희혁 선수가 한 차례 라인을 조금 깨트리는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조금 길게 흘러갔죠. 창원 시청도 한번 길게 연결해봤습니다만 머리로 처리하고 있는 김포 FC. 김진영 선수가 짧게 패스 연결해줬고 왼쪽으로 패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강현 내준 공 원터치 패스 좋았습니다. 지금 위험한데요. 주심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카드를 발급을 했습니다. 김주원 선수로 보이는데요. 방금 전 장면입니다. 이태클이었고요. 네. 스터드가 조금은 들려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장면이 나오면서 곧바로 김주원 선수는 경고 카드를 받았습니다. 이제 창원시청 축구단도 경고 카드 두 장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김포 FC는 아유무 선수가 투입이 됐어요. 아무래도 정희찬 선수가 더 이상의 경기 진행은 힘들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유무 선수를 투입하고 있는 김포 FC고요. 그리고 김포 FC가 다시 한번 세트피스 찬스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박스 근처에 선수들이 몰려 있고 주심이 잠시 중단시키고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과도한 몸싸움 같은 걸 좀 자제시키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김현중과 그리고 강신명 선수가 굉장히 좀 날카로운 신경전을 좀 가져갔던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의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심판이 한 차례 구두주의를 줬습니다. 백킥 올려줬고요. 뒤쪽! 하지만 공이 그대로 흘러나갔습니다. 네.
골문 쪽으로 상당히 날카롭게 붙여서 올렸는데 예. 이 볼이 결국에는 슈팅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던 김포FC고요. 자 지금 벤치에서도 약간 아쉬움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만큼이나 이 선수들의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나 혹은 끝까지 발을 갖다 대는 것을 아마 기대했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고서 공을 건드리는 것까지 기대하고 있는 양팀 벤치고요. 창원시청 지역 김포FC가 방금 전에 순간적으로 전방 압박을 강하게 구사해봤는데 손쉽게 패스로 압박을 뚫고 나왔던 창원시청이었습니다. 김포FC가 7연승을 기록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경기력을 보여줬던 이유는 90분 내내 압박이었거든요. 예. 그만큼이나 이 선수들의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가져갔었던 팀인데 확실히 이 더위가 선수들의 발목을 조금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정훈 감독도 약간은 변칙적으로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인 압박보다는 조금 변칙적으로 압박을 가져가고 있죠. 현재 저녁 시간, 해가 저문 시간에도 불구하고 기온은 거의 30도 육박하고 있거든요. 네. 하프라인 부근에서 김포FC가 공을 빼고 가고 있습니다. 넘어지면서 파울 선언. 두 명의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앞서 송진규 선수가 좋은 터치를 보여줬는데 예. 그리고 패스가 연결이 되면서 어드밴티지가 적용이 됐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이 장면이었죠? 이 장면에서 어드밴티지 선언했습니다만 여기서 공격이 끊기면서 앞선 과정에 대해서 파울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주심. 아 경고 카드가 나오고 있네요. 네. 박경익 선수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경기 양팀 모두 경고 카드 3장씩을 받게 됩니다. 자 경기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경고 카드가 좀 쌓여있게 되는 양팀이 되겠어요. 그리고 계속 우선 세트피스 기회는 김포FC가 가져가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프리킥의 위치가 정말 좋은 위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공격의 흐름은 홈팀인 김포가 조금 더 갖고 있다라고 벗어납니다. 네. 지금은 굉장히 낮고 빠른 크로스를 시도했는데요. 아유무 선수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머리에 굉장히 잘 갖다 댔거든요. 골문 근처로 붙일 것이라 상대가 예상을 할 테니까 우리는 그 틈을 노리겠다. 그런 프리킥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유무 선수의 헤딩이 빗나갔고 상대 수비 선수 맞고 나가면서 이제 김포FC가 다시 한번 코너킥으로 세트피스 찬스를 맞이하겠습니다. 네, 창원시청으로서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좀처럼 이 위기에서 조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코너킥 올려줬고요. 수비가 머리로 끊어냈습니다. 뒤쪽에서 소유권 다툼 터치라인 근처 그리고 주심의 휘슬. 창원시청이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이제 경기도 막바지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상황. 점수는 그대로 1대1. 과연 양 팀은 오늘 승점을 몇 점씩을 챙겨가게 될지. 박경익이 앞으로 전진 패스. 등진 상태에서 공을 잡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이 줄어들어요. 이겨내고 나왔습니다. 빠져나옵니다. 이겨내고 돌파 시도. 한번 접어놓고 중앙에 선수가 있어요. 직접 슈팅! 굴절됐습니다. 그리고 앞선 과정에서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어요. 오른쪽 발목 쪽 아킬레스건 쪽을 붙잡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느린 그림으로 다시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서 충돌이 있었죠. 네, 공과 상관없는 위치에서 일단 충돌이 있었고 박경록 선수의 상태를 주심이 일단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슈팅은 굴절이 되면서 창원시청이 코너킥으로 이어가겠고요. 그리고 벤치 쪽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주심이 경기를 진행시킬 것 같습니다. 자, 그 장면에서 반칙이 선언이 되지 않았고 경기는 인플레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창원시청의 코너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경기 막판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창원시청. 자, 지금 이 코너킥을 양준모가 안 차요. 과연 약속된 플레이가 있을지. 반대쪽 높게 뛰어졌습니다. 헤더! 하지만 뒤쪽으로 공이 흘러갑니다. 그대로 골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골킥. 자 일단은 또 한 번 차영환의 높이를 조금 바라보고 올렸던 것 같은데요. 차영환 선수가 직접 슈팅은 가져가지 못하더라도 높고 길게 내주면서
떨궈주는 플레이, 그리고 세컨볼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골을 만들어내겠다 하는 창원시청의 작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쉽게도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코너킥 찬스가 무산됐고 이제 김포FC가 상대 진영에서 공격을 풀어나갑니다. 타쿠마 선수가 바깥으로 공을 쳐내면 터치라인 아웃, 스로인 빠르게 연결, 아유무 내줬고요. 왼쪽에서 상대 수비 두 명이 앞에 있습니다. 막상 붙여줬어요. 정면 지역 헤딩! 들어갔다! 두 번째 골 만들어내고 있는 김포FC! 다시 한번 오늘 경기 멀티골 기록하고 있는 조향기입니다! 네, 야, 역시나 굉장히 높이가 있는 조향기. 오늘 크로스가 조향기의 머리로 오기에는 다소 낮은 감이 있었는데요. 예! 결국 종료를 앞둔 시점에 조향기가 헤딩으로 득점까지. 김포FC에 합류한 이후에 곧바로 선발 출전, 그리고 멀티골까지! 머리로 한 골, 발로 한 골! 아, 정말 고정훈 감독 조향기 선수를 영입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조향기 선수 바로 앞쪽에서 헤딩이 클리어가 됐어야 했는데요. 창원시청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실점이었고, 그리고 김포FC의 조향기 선수는 이 김포에서의 첫 출발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오늘 경기 후반전 막판에 골을 세웠고, 이제 창원시청 다시 한번 공격 시도. 골라인 바깥으로 공이 나갔습니다. 점수 2-1. 이제 김포FC가 리드를 챙겨왔습니다. 정규 시간은 1분도 채 남지 않았고요. 자, 우선 오늘 창원시청이 첫 실점을 했을 때, 예, 몇 분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임예담의 동점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90분을 향해 가고는 있지만 추가 시간에, 그리고 세트피스 기회까지 창원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헤더! 머리로 끊어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창원시청의 소유권 다시 한번 박스 안으로 붙여줬습니다. 자, 높게 떴어요. 아, 찍었어요! 페널티킥입니다! 페널티킥이에요! 네! 타쿠마가 이 PK를 얻어낸 것 같은데요. 주심은 정말 단호하게 페널티킥을 찍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점프하는 순간 뒤쪽에서 강신명 선수가 타쿠마 선수를 밀었다는 판정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 우선 박스 안에서 공중볼이 굉장히 높게 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 뭐 강신명 선수 역시나 우선 볼을 걷어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몸싸움으로 진행을 했던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김포FC로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크게 남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이제 주심의 재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예, 어느 정도의 몸싸움은 인정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PK는 아니지 않냐, 이게 이제 김포FC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창원시청의 입장에서는 또 한 번의 실점 이후에 다시 한 번 추가 시간에 PK를 얻어낸다? 아, 이거는 창원에게는 정말 놓칠 수 없는 기회죠. 정말 좋은 기회를 심지어 원정에서 맞이하고 있는 창원시청입니다. 네. 그리고 퇴장이 나왔어요. 네. 지금 방금 전 페널티킥 그 장면에 대해서 항의를 하다가 앞선 장면에서 지금 주심의 제스처를 보더라도 이제 딱 보이죠. 예. 그러니까 손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반칙이 맞다, PK가 맞다라고 주심은 저 단호하게, 네, 이야기를 했고요. 계속해서 벤치에서 항의를 하자 이제 고정훈 감독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던 이혁재 주심입니다. 아, 경기 막판 상당히 흥미로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규 시간은 모두 흘러갔고요. 추가 시간은 4분이 주어졌고, 현재 추가 시간이 주어진 후에 경기가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도 아마 주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우선은 김포FC 입장에서는 김진영 골키퍼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졌고요. 브레이크 기간 이후에 선수 보강, 그리고, 예, 창원시청과의 경기가 이제 약 한 달 만에 이루어졌고, 다시 리그를 재개하는 시점에서 오늘 경기 너무나도 중요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조향기 선수의 멀티골로 경기 종료 직전에 리드를 잡았습니다만 또 한 번의 위기. 그리고 창원시청은 우선 양준모가 킥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 지금 주심이 다시 한번 김포FC 벤치 쪽으로 향하는 모습인데요. 대기심과 뭔가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일단 최철준 대기심과 무언가 이야기를 한 뒤에 다시 박스 쪽으로 향하고 있는 이혁재 주심이고요.
양 팀의 선수들은 일단 김포FC의 진영의 페널티 박스 근처에 모여 있습니다. 아, 고정훈 감독의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네, 퇴장 명령을 받은 뒤에 관중석 쪽으로 가 있는 모습이고, 경기 막판 추가 시간에 페널티킥이 나오면서 김진영과 양준모의 대결. 이 페널티킥으로 양팀의 승점이 갈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너무나도 긴장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긴장이 될 수밖에 없고, 양준모가 페널티킥을 준비합니다. 양준모 슛 들어갔습니다. 양준모의 동점골. 네, 결국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양준모고요. 자, 우선은 굉장히 사실 승부차기가 아니죠. 아, 네, 페널티킥에서 네. 굉장히 저렇게 강하고 왼쪽 사각지대를 바라보면서 강하게 슈팅을 때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강심장이네요. 그래도 높게 찬다. 네. 그럴 경우에는 실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축구 선수들이 꺼리는 코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정말 자신감 넘치게 강하게 페널티킥을 성공했던 양준모입니다. 이제 점수는 다시 2대2 동점. 추가 시간은 모두 흘러갔고, 와.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가 정말 이렇게 흘러갑니다. 정말 오늘 경기는 연달아 알 수 없고요. 김포FC가 앞쪽 박스 붙여줬습니다. 박스 안쪽. 일단 창원시청이 수비에 성공해냈습니다. 멀리 걷어내고 있고, 전방 연결 하프라인 근처 받아냈어요. 역습 찬스 맞이합니다. 돌파 시도 김동희가 중앙으로 연결했어요. 끊어내고 이번엔 김포FC의 공격. 아유모가 뒤쪽으로 오른쪽에서 태클 피해냈습니다.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김포FC의 스로인. 자, 우선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이 주어지고 있기는 한데, 예, 전진 패스 연결됩니다. 오늘 멀티골의 조향기. 중앙 연결 뒤쪽으로 이번에 왼쪽 코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용 박스 안쪽 붙여줬어요. 아크 정면 받아냈고 떨궈주고 춤춤 아직 공 살아있습니다. 아, 오. 창원시청의 클리어링.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포FC의 반칙이 선언됩니다. 네, 루즈볼을 선수들이 따내기 위해서 좋은 집념을 보여줬는데요. 예, 앞서 아유무 선수의 선택이 다소 아쉽기는 했습니다. 예, 우선 반칙 장면이고요. 아유무 선수가 트래핑을 한 이후에 조양기 선수처럼 곧바로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자세가 아닌 약간의 페이크 동작을 통해서 패스로 연결을 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에 창원시청 선수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제 수비를 가져오면서 김포로서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고정훈 감독이 쉽사리 떠나지 못하고 이제 벤치 바로 뒤에 있는 관중석에 있는 모습이고, 아, 이렇게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김포FC와 창원시청 축구단의 경기, 양팀 2대2 무승부를 거두게 됐습니다. 네, 두 팀 모두 전반전부터 정말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경기에서 조양기 선수의 첫 골 이후에 곧바로 임예담의 또 동점골이 나왔고요. 경기 종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서 조양기 선수의 그 헤딩골은, 예, 사실 결승골이 될 줄 알았습니다만, 와, 정말 창원시청으로서는 이 행운의 PK까지 나오면서 결국 승점 1점을 챙겼던 창원시청이고요. 김포FC로서는 승점 2점을 잃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양팀 굉장히 치열한 경기를 보여주면서 그 치열한 경기만큼이나 결국 승점도 똑같이 한 점씩 챙겨가게 됐습니다. 김포 솔터 축구 전용구장에서 펼쳐졌던 경기인데, 직전 경기 양팀의 경기는 3대2 김포가 한 점차 승리였습니다. 이번에는 2대2 무승부로 종료되게 됐습니다. 양팀의 경기 무승부였다는 무승부라는 소식 다시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안영진 해설, 캐스터 이현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해봤습니다만 창원시청이 수비에 막혔고, 이번에 오른쪽을 향해 봅니다. 박경로 패스 굴절됐고, 아, 그 장면에서 아, 좋은데요? 조향기 슛! 들어갔어요! 아, 조양기 선수의 슈팅 굉장히 날카롭게 구석으로 꽂히면서, 이 선수가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스피드와 그리고 힘, 버텨주는 능력까지 있습니다. 아, 그 정면 내줬습니다. 아, 박스 있어요? 안쪽! 박스 안쪽 슈팅! 들어갔어요! 창원시청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왼쪽에서 상대 수비 두 명이 앞에 있습니다. 박스 안 붙여줬어요. 정면 지역 헤딩! 들어갔어요! 두 번째 골!
하지만 아직까지 창원시청의 소유권 다시 한번 박스 안으로 붙여줬습니다. 자, 높게 떴어요. 아, 찍었어요. 페널티킥입니다. 페널티킥이에요. 네, 타코마가 이 PK를 얻어낸 것 같은데요. 주심은 장이 될 수밖에 없고 양준모가 페널티킥을 준비합니다. 양준모 슛 들어갔습니다. 양준모의 동점골. 네, 결국 이 기회를 놓치지 않...